자,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금요일인데요. 프라이데이 나. 오늘 몇 시냐면, 자, 1시 반인데 이게 낮이 아닙니다. 밤이에요. 오늘도 밤샘 토크. 자, 전번에 반응이 좋아서 불경 읽으시는 우리 원장 선생님 되게 와 있습니다. 자, 새벽 1시 반. 오늘은 딱 5시 반까지만 얘기하죠. 5시 반까지만. 그리고 여기 오늘 여섯,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저기 책 보고의 여성 게스트분 한분 나와 계십니다. 우리 그 치료사 선생님이세요. 그죠? 테라피스트 선생님이신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그 테라피스트로 실력이 좋으신 분.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저희랑 같이 이제 밤샘 토크 지금 참석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좋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게요. 네.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얘기만 할 거예요. 얘기만 할 네. 거고. 네, 오늘은 이제 원장 선생님의 과거를 밝혀라. 자, 과거를 밝히면서 중국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이제 화면 말고, 라디오형으로 이제 듣는 영상으로 쉽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를 그 원 선생님께서는 중국 유학을 갔다 오신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시면은 유학을 언제쯤 갔다 오신 걸까요? 94년부터 98년 초까지. 94년은 4, 5, 6, 7, 8 정도 한 4, 5년 8천. 이렇게 5년, 4, 네, 5년 4년. 정도네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중국 이랑 수교가 된게 92년도니까 예. 수교한 후 거의 바로 갔다 예. 오셨네요, 그죠? 선생님은 동네가 어디서 유학을 하셨을까요? 천진에서 했습니다. 천진이라면 여러분 북경 아래쪽입니다. 예. 예, 북경 아래면 거기도 대도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의 직갈시가 몇 개나? 상해, 예. 천진, 총칭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텐진이, 그 천진이 원래 지금 무역항으로 예, 지금은 예. 많이 무역항으로 많이 커져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우리가 이제 텐진으로, 예, 한번 가서 여행을 이제, 예, 떠나볼까요? 여행을 떠나는 거죠.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교는 무슨 과를 다니셨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어학을 먼저 배웠고요. 예. 천진 사범대에서. 예.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배웠다는 얘기죠? 예, 한 2년. 네. 그리고 이제 천진 그, 뭐라 해야 되나, 지금. 뭐 과가 있나요? 아니요. 네. 중의학원. 천진 중의학원에 있죠. 한국말로 거칠다니까요. 아, 한국말로 거칠래요? 중국말로 아, 거칠다니까요. 중국말 해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알아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진 중의학원에서 2년? 네, 학교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과가 뭐, 뭘 배우셔러 가신 거예요, 거기를요? 한의학을 배우러 갔었죠. 한의학. 아, 한의학을 배우러 목적은? 한의학은 저기 뭐 이렇게 탕약, 양약, 뭐 한약 이런 거 만드는 거 과인가요? 거울부터 시작해서 침구까지. 아, 침 놓는 네. 것까지. 아, 근데 이제 졸업을 못해서 예. 다니고 말아서. 그러면은 그게 당시에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이제 경희대라든가 이런 데가 명성이 있잖아요. 예, 경희대 거기보다 엄마인데. 예, 중국이 훨씬 더 실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뭐, 가신 건가요? 퀄리티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국영수 쪽이 안 돼서 한국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됐겠죠. 아니 뭐그 경희대 그렇고 예. 하여튼 중국에 실제 가보니까 어떻게 그런 노하우가 많이 집대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잊어버렸을 공부하는 데 거예요? 있어서 걔네들의 실력 자체가 뭐 왜냐면은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옛날 걸다 잊어버렸나 해가지고 제가 한국의 한의대 실력을 몰라서 제가 아 몰라서 비교가 안 네, 비교가 되는구나. 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되고 저는 걸로 근데 보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근데 이제 뭐 실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네. 중국이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해부학 실습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네. 중국이도 훨씬 싸고 경제적이라. 그래서 당시에 뭐 이제 문화대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후퇴했다고 볼수 있죠, 그런 예, 후퇴를 부분들이. 많이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한국이 훨씬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한문을 배우러 성균관대로 중국 애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지금 있죠. 간자체 쓰고 애들이 중국어를 제대로 못 읽거든요, 중국 애들이. 간자체뿐만 아니고 네.
옛날 한문하고 지금 중국의 백화문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거의 한문의 주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대만도 그럴 수도 있을 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만이라 우리가 네. 지금 중국 공산당보다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여행을 그러면 그 뒤로부터 이제 원장선생님께서 여행을 막 이렇게 떠나시는 이제 때때로 네. 시간이 되시면 막 떠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중국 전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거의 뭐 이거는 중국 애들보다 더 많이 돌아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해주실 거고, 자 우리 저기 치료사님께서는 중국에 어떻게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다녀왔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네. 상해 쪽 다녀왔어요. 상해 네. 쪽은 왜 다녀오셨을까요? 상해 저는 관광인가요? 아, 해부 쪽 하려고. 해부요? 예, 네, 해부. 해부? 예. 네. 네. 그래서 상해 한 4박 5일? 아, 예, 네. 맞아요. 그 해부는 해부 실습 하시러 네, 가보셨나요? 실습 바로. 네. 예, 시체 가지고 해부하는 거 얘기하시는 네.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게 치료사님이 이 테라피스트면 이제 근육을 풀어주시는데, 그죠? 네, 네. 지금 대한민국 제가 인정하기로는 네. 최고죠,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실력 있는 분들. 실력 있는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 손에 잡히는 근육은 다 해결을, 원상복귀를 시켜줄 마음으로. 항상 작업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당시에 해부로는 몇 박 며칠 정도 갔다 오셨어요? 4박 5일. 4박 5일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부를 하셨을까요? 네, 9시서부터 6시까지. 6시까지 시체를 해부를 계속하는 건가요? 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게 마사지 테라피스트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이 돼요? 네. 그게 한국에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의 사람들이 가는 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물리 치료사들 쪽도 많이 가시고요. 요즘은 네네.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PT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예, 예. 많이 하시고 네. 관심들이 되게 많이 많아지셨던 것 같아요. 해부를 직접 메스를 대고 예, 시체를 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박 며칠 한다고요? 네, 4박. 와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상해에서 그거를 상해 네. 대학교인가요? 병원에서 네. 대학교 상해 대학교에서요? 네. 대학교 이름은 혹시 아세요? 그거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일단은 거기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일단은 장난 아니십니다. 그럼 오늘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제 소리로만 들으셔서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쉽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30년 전에 중국은 어땠을까? 수교하고 바로 직후죠? 저는 한 20년 전부터 갔다 와본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전에는 원장선생님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 지금 처음 듣는 건 안 들어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백두산부터 예. 한번 가볼까요? 우리 북쪽으로 해가지고. 좋죠. 백두산은 어땠습니까, 원장선생님? 백두산을 저는 이제 네. 천진에서 네. 출발해서 북경으로. 천진이라면 이제 북경 아래. 예. 그렇죠. 학교가 거기였으니까. 예.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간 북경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어디서? 아, 북경까지 1시간 반? 북경에서 천진까지. 천진에서 북경까지. 뭐 타고 가는 건가요? 기차 타고 갔죠. 아, 기차 타고 1시간 반이요? 네. 그때는 네. 고속열차 말고? 고속열차가 없었죠. 그때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기차. 예, 네, 그냥 기차. 한 시간 반하고 북경 가서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제 갈아타고 심양으로 갔습니다. 심양이라면 여러분 이제 고려의 수도가 있던 곳인데요. 어디냐면 이제 압록강 위쪽에 그 랴오닝 반도 위쪽입니다. 고려왕을 여러분 심양왕이라고 부른 거 아시죠? 심양이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심양까지는 북경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약 한. 대충.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렇죠, 예. 네. 반나절? 반나절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24시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 버스로요? 기차로요? 기차로요. 아, 기차. 그때 기차 느리나요? 빠른 기차는 없었었죠, 그때는. 그치, 30년 전. 지하철 속도라고 보면 되나요? 지하철보다는 조금 더 빠르겠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24시간 넘어간다? 네. 아. 그것도 전부 다 앉아서만 갔습니다. 앉아서요? 네. 그럼 서서 갈 수도 있나요? 침대칸이 있긴 있는데. 아, 누워서 갈 수 있는 거? 네. 윙워라는 그 침대칸이 있고요. 예. 누안워라는 침대칸이 있었죠. 네네. 누안워는 푹신한 침대. 네. 뭐 잉워는 이제 딱딱한 침대라고 하는데. 네네. 딱딱한 침대는 이제 1층, 2층, 3층 정도 되어 있고요. 양쪽 네.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바로. 네. 그러니까, 여섯 개의 침대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침대 칸으로 가면 편하신데 이제 앉아서 24시간이 더 넘었을 수도 있고 일단 갔다 그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루아노라는 침대 칸은 네. 방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어서 아, 좋네요. 네. 그 당시에도 네. 그래서 침대가 1층, 2층 두 개씩 해서 마주보게 되어 있는 네 칸짜리. 그래서 심양까지 기차 타고 가시고 심양에서 이제 백두산 가는 건가요? 심양에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고 아, 또 기차 타고? 네. 네. 마이허라고 하는 네. 곳에까지 갔었어요. 마이허. 그건 어딘지 모르겠는데. 백하라고 하는데. 아, 백하요? 네. 네. 백하는 이제 백두산까지 가는, 백하에서 백두산까지 가는데 한 3, 40분? 네. 버스로. 그럼 이제 백두산에 내리면 버스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나요? 버스 타고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요. 네네. 또 장백폭포를 통해서 천지로 가는 코스가 있고. 네네. 양쪽으로 나눠져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하루만, 하루 코스로 본 게 아니고. 네. 1박 2일을 했어요, 거기서. 네네. 그러니까 하루는 장백폭포 쪽으로 올라갔었고요. 네. 하루는 백두산 천지 쪽으로 올라갔었죠. 두 개를 다 하신 네, 거네요? 네, 두 개 다. 천지에 물이 많이 있던가요? 천지의 물은 엄청나죠. 엄청납니까? 백록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네, 저희 못 가봐서 네. 저도. 네. 왜냐하면 네. 천지 둘레만 해도 네. 수십 킬로가 넘으니까. 아, 넓다는 얘기네요. 네. 넓기도 그러면. 하고 물량도 어마어마하고. 치료사님 상해만 가보신 거죠? 딴 데는? 아, 네. 상해 쪽. 네.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가보실. 그냥 네네. 오늘 들어보고 네네. 일단 들어보고 가보고 싶은 데는 일단 백두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넓다 천지가 그렇죠 넓다 아.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떻게 확 어떤 섬에 기차를 심양에서 이제 갈아타고 네. 백두산 바이허까지 갔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증기기관차 타고 갔습니다. 증기기관차 뭐 석 증기기관차가 뭐죠? 네. 증기기관차 그때 당시 있었었어요. 30년 전, 예, 네. 30년 전 중국입니다. 중국 고산다. 칙칙폭폭이었어요, 완전. 칙폭폭 가는 겁니다. 칙칙칙 네. 이렇게요. 아 재밌네요. 클래식이네, 클래식. 네, 또 한 20시간 이상 갔어요. 어디서 심양에서? 심양에서 바이어까지. 아 바이어까지 20시간. 아 네. 그러면 잠깐 여기서 궁금한 거죠. 그 의자에만 앉아 있나 아니면 쉴 때 잠깐 밖에 나와서 스트레칭 해도 되나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네. 일단은 오래 근데 간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 네. 그 북경에서 심양 갈 때에 네. 아주 걸뜨린 일이 많이 있었었죠. 아, 다시 이제 돌아갈 때? 아니요. 백두산에서 심양을 통해서 심양에서 네. 다시 백두산 갈 때에. 네네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는 그때 이제 의자에 그 고정 좌석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그때 한 다섯 명인가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마주보고 이제 세 칸짜리니까 세 명씩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거든요. 네네. 여섯 명이, 다섯 명이 갔으니까 네. 충분히 한 칸이 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일행들이 다 이렇게 마주보고 이제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 12시, 1시 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잠깐 이제 제가 눈을 이렇게 졸다가 깼는데, 밑에를 이렇게 내려봤거든요. 네. 의자 밑에를. 네. 근데 그 의자 밑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자리 사람이 꽉 찼으니까 네. 막 내 다리 밑에도 막 자고 있다. 아, 침대 아~ 그 좌석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아, 침대 아래도. 그건 네. 정말 상상을 못. 당시에는 그죠. 당시에는 어디 저기 그리고 무슨 많이 듣던 그 네. 인도 열차 같은 거 들어오면 다 그런 데서 잔다 그러는데 그때도 통로의 모든 네. 통로들이 다 쓰레기 범벅이에요. 아 통로예요? 네. 그냥 바닥에? 바닥, 뭐, 옆에, 뭐, 이렇게,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아무나 다 갖다 버렸군요. 해바라기씨를 비롯해서 모든 온갖 쓰레기. 야, 그때 당시에. 그 쓰레기가 넘쳤다? 예. 네. 화장실은 어땠습니까? 화장실. 증기기관차 그 화장실. 괜찮았습니까? 증기기관차 화장실은. 네. 뭐, 따로 딱히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밑에 네. 뽕 뚫려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 잠깐, 여기서 잠깐. 화장실에, 잠깐만. 잠깐. 수세식이 아니고, 퍼세식이 아니고, 그냥. 바닥에 레일이 보여요 혹시? 보이죠. 레일이 보인다고요? 예. 어우 어떡하나? 그냥 앉아서 조심해서 싸는 소리 아니 아니 뭐 큰 거 작은 거요. 어떻게?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다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보여요. 이거 뭐 지금 이집트나 뭐 이런데 어디 인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옛날 중국 이랬단 얘기죠. 그렇죠. 30년 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거 작은 걸 쏘면 레일에다 싸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레일에서 냄새 엄청 나잖아요. 허물나게 나겠죠. 아 그 어떻게 조금 시도를 하셨겠어요, 그죠?
안 갈 수가 없죠. 안 갈 수가 없죠. 네. 아, 24시간 아, 이상을 타고 해야 되는데. 무섭다. 그러면 휴지, 아, 이거 죄송합니다만, 이게 휴지 닦은 거 휴지도 아래 버려야 되는. 아, 다행히도 그, 조금 변비기가 있어서 네. 큰 걸 안 먹어, 소변만. 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휴지 써가지고 아래다 버릴까요? 다 버립니다. 아우, 그럼 레일, 기차 레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차 레일 뭐, 옆에서 사는 사람들 권력 좀 챙기죠. 야, 이거 저기, 그, 우리 치료사님 어떠십니까, 이거? 지금은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30년 전 기차 여행 어떠세요? 여성분들? 못 가요. 못 가요? 아니, 엉덩이는 시원할 것 같아,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치, 아니, 아니에요? 절대 못 가요. 엉덩이 시원하겠는데? 아니, 무섭습니다. 아, 아 떨어질까봐? 구멍에 빠질까봐. 아, 고생 안 했네. 약 한 30cm 가까이 돼요. 30cm 가까이요? 어린아이라면 분명히 빠질 것 같죠. 어우, 야, 아니, 무섭다. 예, 네, 진짜.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갑자기 주저앉을 네, 수 있게. 어우, 야, 무섭네요. 어우, 이게 너무 무서워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심양 쪽으로 넘어가서 심양을 보셨을 때 느낌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심양은 뭐 딱히 많이 보진 않고 기차를 경유해서 탔기 때문에 잠깐 그 주변만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짬을 내서 이제 잠깐 본 것밖에 없어서. 어찌됐든 고려의 땅을 한번 밟으셨습니다. 뭐 고려의 땅, 고구려의 땅이기도 했고, 예, 그렇죠, 또 그렇죠, 연하라의 그렇죠. 수도이기도 했고, 예, 예. 뭐 금나라의 수도이기도 했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 큰 도시는 항상 큰 도시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는 곳이긴 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심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심양의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가 대안탑이죠, 네. 대안탑. 대안탑? 어떤 탑입니까?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것은 큰 그 기러기이라는 뜻인데 네. 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네. 에피소드가 좀 있긴 있죠. 네. 그걸까지 전부 다 설명하자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긴 한데 일단은 대안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심양에는 네. 대안탑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중국 일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뭐 있죠? 심양에서 위로 올라가면? 심양에서 이제 바이오까지 가는데 네. 일단은 이제 증기기관차를 타고 가는데 네. 굉장히 운이 안 좋은 날씨였어요. 예.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아, 예, 예. 6월 말, 6월 30일쯤이었는데 네. 네. 비가 이제 계속 내리니까 아, 네. 이제 백두산 바이어에 도착하면 아침 새벽 6시 반쯤이었거든요. 네. 근데 6시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네. 아, 오늘 구경하기는 틀렸구나. 아, 오늘 백두산을 구경하기 힘들다. 네, 아, 그렇게 아, 생각을 오케이. 했었지요. 예, 예. 근데 네. 다행스럽게도 네. 6시 딱 넘어서자부터 비가 쫙 개기 시작하면서 햇빛이 쫙 올라온 걸 봤거든요. 네. 기차 타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야 오늘 볼 수 있나 생각하고 바로 숙소에다가 짐 네. 풀어놓고 바로 네. 출발을 해서 네. 버스 25인승 타고 네. 백두산을 바로 출발을 했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촉촉해가지고 더 좋았겠어요. 공기도 좋고 날씨가 네. 기가 막혔었죠. 네. 축복이죠.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날씨가 네. 네.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었어요. 백두산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네. 굉장히 흐뭇했었죠. 그 우리 민족 시온지점이고 시온지점이라고 그렇죠. 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그렇죠. 고조선의 시온지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백두산 그때 당시에는 입장료가 21원이었어요. 중국 돈으로. 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돈이 얼마였냐면요. 환율상 1대 100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100원. 그래도 그렇게 싼 것 같진 않는데요. 느낌상? 지금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얼마인가요? 300원이 넘을걸요. 그 300원이면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 지금은 6만원 돈이에요. 아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근데 뭐 백두산은 가야죠. 근데, 어우, 가격들이 그렇군요. 첫날은 저희가, 뭐라 합니까?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걸어서? 걸어서 못 가요. 네. 지프를 군용 지프였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는 네. 그걸 타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중국말에 좀 서툴렀어요. 그래가지고 왕복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1인당 50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편도 5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돈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 이쪽 사람들이 100원을 달라고 막 그런 거죠. 약간 막 싸웠죠. 야, 뭔 소리 하고 있냐. 우리 50원으로 들었다. 그래서 기현이 50원만 주고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백두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에
이제 백두산 뿌띠부차를 타고 약 한 30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나무가 섬에는 이제 수풀이 있다가 이제 중간 정도부터는 수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전부 다 보여요. 평지가. 아니 그 밑에 백두산 밑에 있는 모든 이렇게 만주평야, 네. 만주 땅들이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때서부터 이제 기분이 크.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우리 민족의 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알겠습니다. 백두산 지금 강추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심양과 백두산 얘기해 주셨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하얼빈 한참 쭉 올라가면 하얼빈 나오던데. 네. 하얼빈은 어떠셨나요? 하얼빈은 빙등제라는 축제 때. 빙등제 막 얼음으로 막 이렇게 예쁜 그렇죠. 뭐 거 만들어 놓고 예, 예. 겨울 축제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예. 거기 갔다 오셨는 겁니까? 1월 달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뭐 타고 가셨을까요? 그때도 기차 타고 왔죠. 기차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아, 당시 다 기차. 버스는 아니죠. 버스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먼가 봐요. 불편하죠. 아, 불편해서. 네. 그때 기차도 또 생각이 나시나요? 증기관차고 화장실 구멍 뚫려 있나요? 당연하죠. 아, 그나마 이제 하얼빈을 갈 때에는 네. 앉아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어? 의자가 아니고 침대칸을 이용했습니다. 아, 이제 누워서 가자. 아, 예. 그렇지. 그러면 가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누워서 가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도 하는데, 당시에는 와이파이 같은 거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삐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워서 뭐 하나요?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죠. 무슨 게임? 게임 있어요? 고스톱 같은 거. 아, 그런 거. 보드게임. 아, 보드게임. 알겠습니다. 책도 막 흔들려서 못 볼 것 같은데요? 아, 책은 봐요. 아, 볼 수 있어요?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흔들리지 않는 침대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기차니까, 레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도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빙등제는, 당시 빙등제는 어떠셨습니까? 30년 전에는? 빙등제. 네. 춥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아, 겨울에 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추울 때니까. 제일 추울 때. 네. 빙등제는 보통 1월 한 8일부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얼음들이 어디서 채취 오냐면은, 네. 하얼빈에 있는 송화강에서 채취를 해오거든요. 송화강. 예. 예. 거기에 있는 송화강의 얼음을 네. 직접 썰어서. 네. 강 얼음을 썰어서. 예. 걸로 뭐를 만드는 거죠. 이쁜 그렇죠. 캐릭터도 만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명한 건축물들이라는 건축물들을 다 만들어요. 아, 그때도 그랬어요? 예. 아, 기술이 좋았네요. 지금 하얼빈이 어디냐면 여러분 백두산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심양에서 한참 위에요. 그렇죠. 거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위치를 네. 정확하게 이렇게 네. 표시를 해놨지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네. 그런 표시가 없었었어요. 30년 전에는? 예. 예. 지금 그게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2000년 이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네. 생겼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갔던 데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제 생각하셨던 뭐가 갔나요? 731부대. 731부대가 하얼빈에 그렇죠. 있나요? 네. 아, 그래서요? 그거 어땠나요? 옛날에 그거는? 이런 영화도 있었죠. 마루타. 아, 저기 우리 치료사님 731부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마루타는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마루타의 시험지가 바로 731부대예요. 일본 제국이 이게 테스트한 곳이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수박이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거기 어떤가요? 네, 731부대는 지금 네. 현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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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어요. 네. 학교가 들어서 있어요. 아, 현재 지금은요? 예. 그때 당시에는. 아,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굴뚝 있고 막 이런 거 막 병원같이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느낌상 보시면? 앞에는 다 이제 학교고요. 학교처럼 생겼었고. 예. 뒤에만 조금 이제 731부대 몇몇 남아있는 그 유적들이 있어요. 지하실이라든가. 지하실도. 예. 이제 모든 건물들은 그때 당시에 다 파괴됐어요. 아, 예. 그 위치만 네. 조금 이제 위에 건물들은 다 파괴됐지만 예. 아래에 있는 지하 몇몇 그 건물들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고 오셨네. 731부대를. 그렇죠. 네. 지금은 잘 꾸며놨겠네요. 예전에 다 파괴시키고 도망갔겠네요. 근데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네. 그렇게까지 많이
복원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거의 방치되다시피 예. 한 상태에서 저 생체 실험의 장소가 이제 하얼빈에 그렇죠. 예, 있었다는 네. 거고요. 그런 소설도 있었죠. 예, 예. 마루타라는 소설, 영화도 예. 있었고. 아무거나 진실이니까요. 예. 예, 이렇게 있었고 하얼빈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네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안중근의사도 그렇고. 치료사님은 우리 치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빙등제부터 시작해서 마루타하고 백두산 심양 계신데 어떻게? 충분히 가볼 의향이 아직까지는 백두산은 가보고 싶어요. 아 백두산은?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뭐 맛있는 거 드신 건 없으세요? 먹는 거요? 네 근데 먹는 거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표정이?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그때 먹은 거 그때 먹은 거 기억했을 때 아 요거 맛있었는데 아니면 요거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좀 끔찍하다. 아 거의 다 끔찍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뭐가 끔찍하죠 근데? 첫째 위생이죠. 아 위생 그 기차에서 밥 주나요? 기차에서 밥 안 줍니다. 그거 안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잠깐 거기 역 경유할 때 잠깐 멈출 때 사나요? 사서 먹는 것들이 주로 이제 옥수수. 에? 옥수수. 아 그럼 원장 선생님은 옥수수 쓰신 거 아니에요? 뭐 도시락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도시락도 팔긴 팝니다. 네. 뭐 볶음밥 같은 것도 팔고 아, 예. 다 파는데 네. 조금 제 위생상 비위가 좀 상해서 아, 그 정도예요? 주로 이제 뭘 먹냐면요. 네. 컵라면. 아 컵라면은 있었네요 그 당시. 컵라면에 있었었죠. 30년 전에 가만히 있어. 기차 안에 모든 뜨거운 물들이 다 비치가 돼 있어서. 아, 한국에도 컵라면 있었구나 30년 전에. 예, 예, 예 그래요. 예. 그때 이제 지금도 물론 이제 중국의 컵라면 중 가장 유명한 컵라면이 강스푸라는 컵라면인데. 네. 그때 당시에도 있었었어요. 어, 일단은 그 뭐 맛있게 드신 기억은 그쪽 동네에서는 없으신가 봐요. 에, 없죠. 근데 이제 물론 동네마다 맛있는 게 다르니까. 백두산 근처에 가면은 네. 그나마 맛있는 것은 뭐냐면 네. 조선족들이 많다는 거죠. 조선족들이. 그래서 음식들은 거의 다 뭐 비슷한 한국식이에요. 예. 그때는 김치가 조금 양배추로 만들어서 조금 좀 흥미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도 김치라는 것은 있긴 있어요. 어, 맛있게 드신 기억은 별로 없으시다 그쪽 동네에서는. 아 그렇다고. 좀 이따가 이제 맛있게 드신 기억이 남은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동네마다 각 성마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음식으로는 제가 그럼 치료사님 그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맛있는 거. 뭐 북경이면 베이징덕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음식 중에서는 항상 먹는 게. 네, 항상 먹는 게 감자채. 감자채는 뭐예요? 아니 감자 이렇게 채 썰어서 이렇게 볶는 거 있잖아요. 감자 볶음. 그 우리나라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에 볶아가지고. 그렇죠. 간단한. 예, 굉장히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주로 먹는 네, 것들. 그럼 맨밥. 맨밥. 네.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로 이제 만든 요리 중에 하나가 일상 로스라는 것인데. 네. 아 돼지고기가 네. 약간 고기 향이 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저거 아닙니까? 주사위처럼 생긴 거? 아, 그 잘라놓은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채 썰어놓은 것들이에요. 아, 채를 썰어놨다? 네. 피망도 약간 채 썰어놓고 아무튼 굉장히 좀 달콤하고 약간 매콤하고 하지만 고기 냄새 나고 고기 물고기 냄새 나죠. 돼지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가 물고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향이에요. 유시향. 물고기 향. 아, 알겠습니다. 네. 그거 조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넘어가서 하얼빈 쪽에서 이제 더 북쪽으로는 안 가시는 거죠? 거의 못 볼 거 없죠? 하얼빈에서 물론 이제 있죠, 있기는. 네. 흑룡강성. 아, 흑룡강성? 네. 네. 목당강. 목당강. 네. 거기 뭐가 있나요? 뭐, 별건 없어요. 유적지라고 별거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괜찮아요. 네. 하얼빈 네. 위쪽으로 하면 이제 흑룡강 있습니다. 네. 흑룡강. 흑룡강이 목당강. 네. 굉장히 중요한 목당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네. 우수리강. 이제 호림. 호림. 네. 그때까지 갔다 왔었죠. 문산이라는 곳이 이제 있는데 네. 문산 지나서 문산을 지나면 이제 지금 제일 북쪽 얘기하는 겁니다. 호림이고요. 네. 제일 북쪽. 거기가 이제 러시아하고 국경지대예요. 예예 예. 예, 예. 제일 북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리강을 지나면 네. 러시아고요. 우수리강 밑에는 이제 네. 중국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북쪽이었고요. 자 왼쪽으로 이제 쭉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면 이제 북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경 가기 전에 바로 탕산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당산이에요, 탕산이 뭐라고? 탕산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당산이고 중국 발음으로 탕산이죠. 탕산입니까? 1976년도에 네.
탕산 대지진이 있어서 30만 명 이상이 고기층 나는 때요. 그때 당시에 7.6인가 7.8인가 엄청난 지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고려에서 지진이 많이 났어요. 자, 고려 수도 어딜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자, 이 탕산이라면 이제 심양에서 왼쪽으로 가면 탕산이 나오는 거고요. 북경의 오른쪽이에요. 예, 여기가 항상 그 저기 진앙타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금만 가면 산해관도 나오고 그런데. 그렇죠. 예. 예. 만리장성 끝나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만리장성 끝이 아니고 시작점이라고 보죠. 거기 이제 시작이라 봐야 되는 건가요? 왼쪽으로 이제 간다. 왼쪽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예, 예, 예. 북경이 수도니까 예. 끝이 아니죠. 그래요. 예. 예. 그렇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명나라 때 지어진 만리장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산은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탕산은 제가 이제 예, 수박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친구 따라서 갔는데 네. 중국인 친구죠. 네.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미술 교수예요. 이게 중국의 책들 보면은 연환 하나라는 그 중국 그림들이 있어요. 네. 사파예요, 사파. 네. 그러니까 중국 옛날 책들 보면은 막 그 굉장히 그 얇은 붓으로 그려놓은 그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네. 책 사이사이마다 한 그 하나씩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책 그림들인데 그런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그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탕산을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갔던 기억인데 네. 탕산은 주로 생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네. 자기. 자기, 예. 도자기. 도자기라든가 또는 뭐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일. 많이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죠. 그럼 왜 자꾸 고려가 생각나지? 자, 그 다음은요. 고려 자기가 자꾸 생각나고 지진이 생각나네. 그리고요. 그리고 석탄이 굉장히 석탄? 네, 많은가 봐요. 석탄, 그렇죠. 석탄이 거기 또 철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네, 그렇죠. 그 이 여러분 그 북경 쪽에서 북경 오른쪽이랑 산동반도가 철기 많아요. 예. 네, 그런 탕산에서 생산된 자기라든가 네. 또는 타이로들이 굉장히 소리가 쇳소리가 네. 많이 나요. 쇳소리. 여기가 철기지역입니다, 여러분. 철기지역 고구려 백제가 있었던 데가 철기 많죠. 네, 철기지역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또 유명한 자기 생산지가 네. 더우저우라는 곳이 있죠. 더우저우, 덕주. 덕주. 예. 네. 덕주도 굉장히 자기 생산지로. 잠깐만요. 덕주가 여러분 어디냐면요. 북경, 그러니까 황하가 이렇게 산동반도에서 흐르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덕주예요. 북경 아래쪽 맞죠? 예. 네. 거기서 그쪽 동네. 그쪽 동네 덕주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요. 어찌됐든 탕산에서 네. 그거. 갔었을 때에 네. 탕산 대지진 때 희생됐던 사람들을 네.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의 탑이 굉장히 위령탑이 있었다? 네, 아, 그거 기억이 나신다. 네. 오, 여기... 차,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뭐냐면 네, 네. 석탄가루가 석탄가루가 온 도로에 가득 차다는 거. 아, 그 정도예요? 네. 까맣게 맞게 있나 봐요? 까맣게 휘날립니다. 네. 아니, 여러분 광석 그 맞나 봐요. 석탄 석탄 가루가 온 도로에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네. 온 집안마다 네. 빨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때 30년 전에 갑니다. 예. 어, 야, 석탄 새카매. 엄청 캔다 보네요 그쪽에서. 예. 오, 재밌다. 그죠? 그렇네요. 이제 그런 체험도 좀 했었죠. 네. 자기 만드는 공장에 가서 네. 이렇게 네. 그 뭐예요? 네. 사연과 영혼에서 네. 만든 것처럼 그 저기 그 신세대들 몰라요. 잠깐 일단 사람이 사연과 영혼 모르나요? 아유 몰라요. 터미네이터도 모를래. 자 그래서 일단 알지 않나요? 알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일단 아는 척 해야 돼. 아는 척. 아저 아유 너무 옛날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탕산은 그런 동네고 탕산에서 이제 왼쪽 이제 북경이네요. 중국에 지금 현재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이제 산해관. 아 산해관. 네. 네 그래요. 산해관은 어땠어요? 산해관은 만리장성의 시작점이라고 우기는 데죠? 예. 우길 수도 있고 뭐. 예, 그거 어떻습니까? 옛날 당시에는 근데 실상 네. 산해관이 만리장 시작이라고도 하지만은 네. 전부 다 현대에 다시 재건축된 그렇죠. 거라서 벽돌로 그걸, 썼잖아요. 그걸 시작점이다 아니다 할 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근데 물론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와치 청나라 누르와치가 네네. 명나라를 쳐들어갈 때 산해관을 통과해서 갔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산해관이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위치가 여러분 그 동쪽에는 산맥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탕산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렇죠. 네. 평지란 말이에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산회관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산회관은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는 바다 끝까지 이렇게 마린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네. 거기를 라우렁토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산회관에 있는 그 마린영상이 네. 바닥까지 나와서 그 바닥까지 나온 곳을 라오롱토우라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라오롱토우가 무슨 뜻인가요? 그냥 실상은 또 수도꼭지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도꼭지를 라오롱토우라고 그래요. 아, 수도꼭지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로 생겼다고 예. 생각했나 봐요. 아, 안 그러면 또 이제 거기 지형 자체가 네. 그 용 대가리처럼 생겼다는 뜻이죠. 용, 아, 예, 롱이니까. 용머리.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이 청나라. 거기서 이제 가... 먹었던 음식이 예. 하나 있는데, 훈톤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산회관은 굉장히 좀 많이 갔던 편이에요. 천진에서 기차 타고 밤 10시 45분 기차를 타면은, 네. 산회관까지 가면은 네. 5시 정도에 떨어져요. 예. 11시 거의 다 돼서 이제 네네. 기차를 타면 네네. 5시 정도 되면 떨어지는데 네. 왜 갔냐? 네. 일출을 보기 위해서. 아, 산에 간 일출. 네. 천진에서는 안 보이나요? 물론 보이죠. 네. 근데 좀 천진에 있는 그 뭐랄까 그 일출은 좀 개발구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유적지도 없고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산회관은 그나마 또 유적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장성 볼거리가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물이 네. 조금 맑아요. 해안가 느낌 살짝. 이제 바레만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나마 조금 더 맑다고 볼 수 있죠. 네. 향해하고 조금 그 상해 거쪽 밑에보다는 네. 조금 더 맑은 바닷물이죠. 약간은 뭐. 아무튼 그쪽은 바닷물이 깨끗해요. 네. 사회하고 좀 생각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산해관을 넘어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여진족이거든요. 여진족이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갔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를 그러니까, 통과해서. 예,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북경을 함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명나라는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좁게 갔죠, 밑으로. 예, 네, 밑으로 가는 거죠. 네. 만리장성 다 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그렇죠. 만리장성이 땅에서 이, 그 북방민족이 쳐들어오지 네. 못했던 것은 아니죠. 만리장성 그렇게 산에다가 힘들게 다 쌌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렇죠. 네. 네. 끝. 네, 그렇게 네. 됐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북경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북경 어떻습니까? 아, 북경. 아, 북경 수도잖아요. 그렇죠. 그 30년 전 북경 궁금합니다. 뭐,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북경이 30년,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북경 하면 네. 올림픽도 싫었고, 지금 네. 요즘 친구들이 생각하면은 잘 사는 동네, 빈부격차는 분명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핵심 지역, 상하이 다음으로 잘 사는 동네, 삐까뻔쩍하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뭐 빌딩은 꽤 많이 있겠죠,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렇게만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당시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뭐 빌딩이 그닥 많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아, 빌딩이 많지만은 알았던 네. 느낌 같다. 그렇죠. 아,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북경이 급속하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북경도 네.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인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예. 네. 이제 주로 이제 관광지 주변은 네. 그나마 조금 이제 시끌벅적하고요. 음. 약간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아주 시골티 납니다. 네. 네. 이제 북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자금성. 자금성. 천단공원. 천단공원. 자금성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금성. 제사지내는 곳. 별로 멀지 않는 곳에 있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뭐, 천안문 광장. 천안문, 예. 또는 뭐, 명십삼릉. 이건 조금 멀죠. 예, 예. 명나라의 예. 십삼릉. 예. 그 다음에, 빠다링. 빠다링은 뭔가요? 먹는 건가요? 빠다링도 이제. 버터링 팔달령, 쿠키? 팔달령이라고 해서, 북경을. 넘어오려면은 네. 북경을 가려면 네. 북방 이방민족의 팔달령이라는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만리장성의 관문이에요. 거기서 네. 다 가보신 건가요? 거기? 그렇죠. 아, 가까운 천진에서 여러 분 가봤죠. 거기는 거기서 좀 자금성은 어땠습니까? 자금성
뭐 유물들은 다 대만으로 갔으니까요. 뭐 별 일은 없습니다. 아, 유물이 대만으로 갔구나. 네, 장개석이 그렇죠. 가져가서. 네. 건물만 딸랑 남아 있는 거예요. 어, 그렇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료사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몇 시야? 2시인데 주무시는 거 아니죠? 치료사님 북경 안 가보셨죠? 베이징?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신 거 없어요? 좀 물어봐 주세요. 북경에 혹시 그때 뭐 좀 혹시 앞으로 간다면 그래도 중국의 수도 아닙니까? 우리 민족들의 수도예요. 다 고구려의 수도고요. 북경이면 네. 발해의 수도 그렇습니다. 다 네, 어떻습니까? 어디 궁금한데. 궁금한데요? 아니 먹을 거. 중국 음식은 저도 별로. 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 회식은 제가 중국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저 혼자 먹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중국 음식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토종 중국 음식 제가 레스토랑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그 저기 북경오리는 혹시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혹시 치료사님 드셔보셨습니까? 북경오리? 아니요. 어떤 오리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때 맛은? 첸취더라고 그러거든요. 네. 첸취더 네. 북경 요리 전문점이에요.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요리 한 마리가 네. 상당히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네, 그때 당시에 500원이었거든요. 그럼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때에는 네. 약 한 5만 원 정도. 아니 무슨 30년 전에 5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싸요. 지금은 수십만 원 할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 명이서 오리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때도 비쌌네. 네 비싸요. 네, 굉장히 비쌌네요. 몇 번 안 갔어요 그래서 한 네다섯 번? 아니 그거 한 번도 못 갈 것 같은데 하여튼 맛이 어땠습니까? 어떤 류의 북경 오리는 어떻게 생겼나요? 전병이라는 얇은 이렇게 전 같은 게 있어요. 전. 네. 전병. 예예. 예. 거기에다가 오리 이렇게 그 요리사가 직접 앞에서 이렇게 썰어져요. 얇게 호를 뜨는 거죠. 오리를. 오리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깨장이 있어요. 깨로 만든 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파, 이렇게 썰어 놓은 거 있죠. 네. 파절이 같은 거. 네.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전병이랑. 전병에 싸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오리는 훈제 오리인가요? 훈제 오리예요. 어, 오케이. 예. 훈제, 아니, 훈제가 아니고. 훈제식. 훈제도 약간 들어가고 살짝 약간 그 네. 뭐랄까 숯불에 아 숯불 예 네, 살짝 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훈제하고 숯불하고 같이 믹스되어 있는 거죠. 믹스. 네. 네. 맛있나요? 맛은 딱히 저는 모르겠어요. 아, 적당한 맛?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북경오리 딱히 맛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맛있었던 분 댓글 좀 주세요. 차라리 지금 한국에서 먹는 뭐랄까 오리 주물럭이 나타났던 아, 저 KFC. 자, 어떤 닭 좋아하십니까? 우리 치료사님. 치킨은 어디죠? 치킨 전 잘 치킨 안 먹어요. 아, 자, 어디 뭐 없습니까? 브랜드 선호하시는 브랜드? 예. 그래요. 역시 알겠습니다. 자, 오리는 치킨은 아닌 걸로. 자, 하시고 북경은 북경에서 또 네. 이제 자금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나라의 그렇죠. 예. 몽고. 예. 예. 원나라의 수도였죠. 했었죠. 예, 예. 그리고 자금성이 그때부터 출발을 하죠. 네네. 원나라의 그, 뭐, 궁전이. 네네. 명나라도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했던 거고. 청나라도 거기서 이제 자금성에서 그렇죠. 이제 했던 예, 예. 거고요. 자금성은 좀 크죠. 굉장히 넓죠. 근데 한국의 경복궁과 자금성의 차이점 네. 뭘까요, 여러분? 자, 무슨 상품 있습니까? 자, 치료사님 맞춰주세요. 상품이... 자, 치료사님 맞춰주세요. 예. 글씨가 저 글씨가 틀리네, 글씨가. 뭐 색깔도 틀리겠죠. 아, 색깔도 그죠. 자금성이니까 약간은 금빛이 나는 그런 기화거든요. 우리 조선은 금색을 못 썼어요. 예. 금을 못 썼습니다, 색깔을. 그럴 수 있겠죠. 또 다른 점. 예. 자금성은요,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요? 예. 뭐가요? 성에요? 네. 성을 나무로 안 만들었다고요? 나무를 안 심었어요. 아, 안 심었다. 안 심었을 거야. 그렇게. 왜? 자객에 기습이 있을까봐. 나무가 없습니다. 띠아 뺏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가시면 죽습니다. 아.
겨울에 가시길 추천해 주신다나 지금. 차라리 겨울이 낫다고 생각해요. 아, 덥다. 네, 더워요. 그 근데 자금성 옆에 무슨 뭐 공원 비스무리하게 뭐 저 천안문 광장이 있지. 아니. 뭐 이렇게 뭐 있던데. 호수 비슷하게 가지고 자금성 옆에 뭐 이렇게 만든 왕후를 위해서 만든 혹시 아세요? 이화원. 이화원 그래요. 이화원. 거기는 자금성에서 꽤 멀어요. 아, 멀어요? 예. 네. 한 시간 너무 먼데? 한 시간 가까이 더 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원을 가려면 네. 팔달령 그 만리장성을 보고 난 다음에 오면서 봐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차라리 그 만리장성에서 더 가깝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만리장성에서 오면서 명 13릉 명나라 황제 13명이 묻혀 있는 곳. 네. 시 있죠. 실상 뭐 볼 것은 없어요. 다 무덤이니까. 네. 그냥 쭉 비석 있고 네. 무덤 있고 그냥 네. 무덤 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쓱 보고 나오는 것뿐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시 문구가 떠오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죠. 하여가죠. 만수산 어쩌고저쩌고. 이 만수산이 거기에 있거든요. 네. 이와 아, 한 곳도 있어요. 낙양이 아니었던가요? 에? 아니에요. 안수산이 낙양엔 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습니다. 자금성 옆에 이화원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거기 있어요. 만수산. 저기 저 낙양. 낙양에도 있습니까? 북망산. 북망산이죠. 북망산. 네. 북망산은 저희 이제 상여 메고 갈 때. 그렇죠. 예. 거기 꼭 필요한 데죠. 네. 자, 일단은 우리 기억 속에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북경. 자, 북경에서 이제 여행을 좀 이동해 보죠. 자, 이거 천당공원을 좀 천당공원 천당공원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여러분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을 꽉꽉 채워 주실 만큼 지금 스피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점점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자 그래서 북경 천당공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천당공원의 가장 중요한 점 네. 모든 건물이 못이 안 써 있다는 거죠. 못이요? 네. 못으로 안 했다고요? 못이 안 박혀 있어요. 조립식인가요, 여러분? 나무가? 나무가 전부 다. 조립식. 이렇게 다 조립식이죠. 아, 멋지죠. 옛날에 백제 목조 건물들이 다 조립식이거든요. 네. 거기도 조립식이네요. 다 그렇죠. 왜 못을 안 했을까? 왜? 자객인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은 못을 안 씁니다. 아, 멋있다. 세부치가 안 들어가요. 세부치가? 네. 아,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대리석으로 굉장히 큰,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름을 네. 잃어버렸는데 아, 사진에는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냥 네. 저희 이 바닥재. 바닥재가 네. 이제 대리석으로 대리석이 아니고 이제 뭐 빛이 난다? 아니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 네. 거기에 위에 올라가서 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울림을 하면 메아리가 네. 다시 되돌아와요. 아, 건물 안에서요? 건물이 아니고 바깥에. 바깥에서 아예?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약을 할 때게 예. 음악을 연주할 때에 그 음악들이 쫙 다시 밖으로 퍼져나가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가운데로. 그게 건물의 배치 때문에 아니에요. 건가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주변에다 벽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아, 주변 벽. 네. 네. 그 벽을 튕겨서 음향들이 다시 가운데로 몰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네요. 네. 많이 하죠. 네. 굉장히 멋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베이징에서 음식을 드셨던 기억은 북경오리 정도인가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먹는 거가 별로 없네요, 지금 보니까. 먹는 건 별로 안, 중국 음식들을 별로. 당시에. 입맛이 네. 안 맞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해준 말들이 네. 많이 있긴 있어요. 네. 음식에 대해서도. 근데, 네. 뭐. 유학생들이 실상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비싼 음식들을 못 먹어요. 약간 다 서민적인 음식들, 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니우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니우로 면 유학생은 그렇죠. 그렇죠. 예, 유학생은 그다음 뭐 싼 것들만 주로 먹다 보니까 예, 그렇죠. 비싼 것들을 많이 못 먹죠. 저는 티판 위에 니우로 뭐 이런 네. 것들 그나마 조금 먹을 수 있는 것들. 저도 이제 북경에 한 5년 전인가 하여튼 갔다 왔는데 저는 유학생이 아닌데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KFC나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한국보다 다 비싸요. 아, 스타벅스가 더 비싸요. 그래서
야, 북경이 이게 이래도 되는가. 아, 그때 아무것도 못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공항에서도 비쌌어요. 예. 아,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지금 양꼬치들이 한국에도 많이 나와야, 많이 판매를 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 당시에 양꼬치가 굉장히 중국에 흔해 빠졌었어요. 아, 30년 전에? 네. 에, 그때 쌌겠어요, 그러면? 아, 엄청 쌌었죠. 네. 1원에, 우리나라 돈은 그때 당시에 100원이에요. 예, 예. 100원에 두 꼬치를 줘요. 괜찮다. 50원이네요. 예. 그렇죠. 한 꼬치에 50원씩이니까. 네. 뭐 엄청 먹었었죠. 네네. 1원에 두 꼬치니까 10원어치 먹어봤자 그냥 20꼬치 먹는 거 아닙니까? 다섯 꼬치만 해도 술 한, 맥주 한 병은 예, 예, 먹을 수 있는 예, 예. 양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것도 세상에 이제 그 한족들이 하는 것과 네. 회족들이 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양꼬치는 회족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더 맛있어요. 회족이라 하면 저기 위구르족, 신장 이슬람. 위구르 이슬람 애들 그렇죠.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이슬람 애들은 서쪽 끝에 서쪽 끝, 중국 네. 서쪽 끝. 네. 이슬람 애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렇죠. 양고기. 네, 양고기를 좋아해서 오, 양고기 그렇네요. 요리가 굉장히 많이 더 그 사람들한테는 발달돼 있어요. 어, 역시 신장 한족들은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죠. 돼지고기 좋아하죠. 어, 그렇네요. 네. 양고기는? 그러고 해줘. 보면 양꼬치는 돼지를 잘 안 굽고 양을 굽는 또 이것도 네. 양꼬치도 또 한족계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네. 네. 네. 원래 다 북방에서. 네. 북방에서 애들이 먹는 네. 거네요. 그렇죠. 아, 얘네 건 뭘까요? 얘네 건 뭘까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 그 북경 쪽 아래쪽에 이제 북경 내려가도 되나 이제? 내려가도 되나? 그럼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글쎄요. 예. 북경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텐진 네. 가야죠, 텐진. 텐진 그때 어땠습니까? 천진은. 천진. 세상 가볼 만한 데는 많이 있진 않고요. 네. 이제, 골동품을 주로 파는. 오, 골동품? 예. 네. 벼룩시장? 그렇죠. 예. 네. 그 많죠. 골동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 오. 그런 곳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문화 거리라는 거리가 있어요. 고문화 거리. 옛날 문화. 예. 네. 이게 옛날 문화들 모방해서 만든 옛날 걸 파는 건 아닌데 네네. 옛날 그 비슷한 것들을 파는 문화 거리 문나라의 뭐 인사동 거리하고 좀 비슷한 예, 예, 예. 네. 그런 거리들 네. 문방사호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이 팔기도 그 하고 군벽으로 문방사호 예, 예, 예. 또 옛날 그런 비슷한 도자기 짝퉁들 네. 네. 팔고 그림들 많이 팔고 그때 그런 걸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탐난다. 탐난다. 에이. 근데 유학생이다 나는. 그렇지. 아, 돈이 없구나. 만약에 지금 이거 저희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저기 치료사님께서 그런 그 길거리에서 막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길거리에서 막 그냥 잡다하게 인사동의 옛날 모습이죠. 막 판다고 지금 화학동 벼룩시장. 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치료사님? 거기서 몇 개 이제 기념품으로 사오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 도자기. 도자기? 아, 도자기 탐나세요? 아, 저는 도자기 아니에요. 도자기 아니에요? 도자기는 잘 깨져요. 아, 잘 깨진다? 그래서 저는 해야지. 네. 그때 당시에 탐났던 게 가장 탐나는 것이 뭐냐면 뭡니까? 벼루입니다, 벼루. 벼루! 벼루에 막 드래곤 그려져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벼루 멋있게. 드래곤 그려져 있는 것은 별로예요. 여러분. 아, 별로예요? 산수. 산수가 벼루에 있다고요? 네. 산수를 오. 뭐 폭포라든가 나무 소나무라든가 뭐 이런 막 깎아서. 것들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벼루들이 있죠. 아, 멋있네. 약간 이렇게 네. 사방 이렇게 하는 네. 아, 그런 40-50cm 정도 되는 그 크기의 벼루들. 여기는 이제 도자기 사오시고 벼루 사오시고 그때 당시 2,000원 막 3,000원 막 그렇게 만원 넘어간 것도 있었고 벼루가 네. 그러면 100만 원. 근데 그 저희는 벼루로 이렇게 먹을 갈아서 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때가. 물론 그렇긴 한데 장식용이로도. 장식용으로 벼루. 탐나는 벼루들이 많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제 장식용보다는 실용성에서는 도자기가 낫겠어요, 그죠? 진호사님 도자기를 좀 긁어보시면 도자기인데 주전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떠세요, 주전자도? 저는 주전자는 아니에요, 도자기만. 네. 도자기 어떤 요강으로 쓰시려고요? 그럼 어디 쓰실래요? 관상용. 아, 관상용. 중국 그쪽 고문화 거리에서 판매하는 그런 찻잔 같은 경우에는 찻잔, 네. 돌을 깎아서 만든 찻잔들이 많아요. 돌도요? 네. 오. 조금 이제 단단한 화강암이 아니고 네. 굉장히 물러요. 그, 네. 그 암석들이 네. 그런 돌들을 깎아서 이제 만드는데 그런 돌 주전자, 돌 찻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네. 판매가 됐었죠, 거기에서. 참고로 저는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이 북경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네. 북경에서도 이런 물건들을 파는 게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 동네를 까먹었는데, 토요일, 일요일마다 장이 오는데, 정말 5만 잡다한 걸 다 갖고 오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년 전에 저희가 그걸 가서 싹스를 해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품이, 글쎄 몇 퍼센트, 그렇죠. 한 5%도 안 될 거예요. 네. 100개 중에. 하지만 그 몇 개가 이게 싹 5%만 해도 엄청난 거죠. 1% 합시다. 그래도 0.1% 1% 겁니다. 0.1%. 네, 그래서 긁어오면, 그래서 긁어오신 분이 국내에 계세요. 다음에 나중에 인터뷰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긁어오면, 왜냐면 이게 요즘 안 팔아. 이게 그렇죠. 밀수입이 안 돼. 수입 네. 세관에서 다 걸리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때 벼루가 많이 탐이 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나무로 만든 네. 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펼쳐지는 약간 펼쳐진 그 뭐 우리나라 저기 통 같은 거 뭘 대사 때 쓰는 뒤에 뭐 뭐라고 하나요? 병풍처럼 생긴 나무를 나무인데 병풍처럼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커요? 아니면 병풍 말합니까? 그만합니다. 아 작어요? 조그만한 병풍은 아니에요. 병풍은 아닌데 병풍처럼 펼쳐지게끔 만든 나무 합이 있어요. 나무 합? 네. 네. 거기를 펼치면 네. 여러 부처님들을 조각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세밀했나 네, 봐요. 세밀했죠. 아, 멋있다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세밀하네. 그걸로 사오셔야죠. 몇 개 사왔는데. 아 사오셨어요? 네. 한 10여 개 사왔다가 이태원에서 장사하다가 다 팔아먹었어요. 아 이제 그게 슬픈 얘기 오늘 슬픈 얘기를 안 하고 슬픈 얘기 안 하고 네. 오늘 중국 대륙 얘기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진에도 그런 게 있었네요. 왜냐면 북경이나 가까우니까 네. 어디서 독을 해오고 서로 그렇죠. 갖다 파는 거예요. 그때는 네. 1990년대에는 그렇죠. 많이 있었죠. 돈이면 그냥 다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입니다. 네. 이게 국가 간 민족 간이 없으면 다 갖다 파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낙양에서도 제가 그런 그 유통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그 벼룩시장을 갔었었는데 네. 참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거죠. 낙양은 그래서. 여러분 시안장은 바로 옆에 낙양입니다. 서쪽으로 가는 데죠. 네. 거기죠. 거기 낙양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잔뜩 긁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왕조들이 거기서 네. 그렇죠. 예, 낙양이기 때문에 거기도 긁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화유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든가 어떤 그렇죠 이런 국가관이 생기기 전에 예, 다 돈이면 다 갖다 팔 때 긁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텐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냐면요 산동반도가 나오죠. 야, 이 산동반도 산동, 우리 에이. 동의의 고향인 산동반도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항상 사전에 보면 동의하면 한반도가 아니에요. 그때 한반도는 생각도 안 하던 국내예요. 동의하면 산반도 아니고 그 아래 산동반도 그 아래 강수성이죠. 그래서 이 산동반도에 태산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태산은 어떻게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태산은 어떤 데입니까? 돌계단이 많습니다. 돌계단? 16,000개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돌계단 18,000개? 돌계단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건가요, 사람이? 돌계단은 아니, 원래 있는 건가요? 꾸준하게 만들었겠죠. 아 누군가. 네. 왜냐면 네. 태산은 여러분 진시황이 최초로 천재를 지냈던 곳이에요. 자, 요 얘기는 삭제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이거 식민사관이라. 아 식민사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 아 그렇죠. 중국 애들은 뭐 그렇게 다 얘기하죠. 중국 애들은 뭐 한반도도 걔네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혜는 네. 그 천재하고 좀 다른 개념의 천재인데. 네, 일단은 태산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태산에서 항상 그 제사를 지냈어요. 네. 옛날에 고구려 백제 뭐 당 그래 걔네들도 뭐 태산에서 항상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긴 바위산인가요? 흑산인가요? 악산, 바위산입니다. 악산이라면 이제 악! 골짜기. 아주 길이 험악하다. 험악하다. 악! 악산. 자, 거기 어땠습니까? 태산. 태산. 그 심리적으로는 걸어 올라가야 돼요? 버스 없어요? 버스? 버스는 중간까지 갑니다. 예. 예. 중턱부터 해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전부 다 흙길은 하나도 없고요. 네. 다 돌계단입니다. 계단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발바닥, 무릎파 어마어마하게 네. 고통스럽습니다. 예. 네. 한참 올라가나? 한 시간? 18,000개 정도에 되는 계단이에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올라간다고? 대충 그냥.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3시간? 3시간은 계단만 계속? 네.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내려올 때도 계단이네요? 내려올 때도 계단이죠. 올라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오는 게예요. 진짜 이런 그 무릎 강화, 근육 강화에 정말 좋은 곳이네요. 관절염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관절염에 생길 수가 없는 요 계단에 대해서 치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아니에요. 이 계단을 잘 올라다녀야지만 이게 저기 관절 좋습니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그 태산에 가면 네. 가마꾼이 있어요, 여러분. 가마꾼.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짐꾼. 네. 가마꾼이면 사람 올린다고요? 사람. 그렇죠. 네. 오. 두 사람이 가마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오.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2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 몇 분 태워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몇 분 태워주는 게 아니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와. 그 가마 타고 사람 하나 얼마지고 두 명이. 네. 장난 아니네요. 2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타는 사람도 대단하네. 타는 사람도 상당히 무섭죠. 네, 왜냐하면 그 가마가 여러분 대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아, 더 무서워. 그래서 양쪽 이렇게 네. 앞뒤로 이제 사람이 매는데 예. 위에서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가마가 이제 네. 사람 타면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휘청휘청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와. 꼭 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요 죽는 거죠. 바로 뇌진탕입니다. 근데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뭐 하여튼 어쨌든 가마꾼이 있네요. 네, 가마꾼이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가마꾼들이 한 두세 시간은 그렇게 올라가죠. 와. 근데 그 가마꾼들은 전부 다 네. 날씬합니다. 그 끈댕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태산이 그런 데네요. 네. 예, 이분들한테는 태산이 거의 뭐. 태산이 높다야 돼 하늘의 매이로다. 네, 하여튼 그런 뭐, 시가 있듯이 있긴 있죠. 하늘보다 낮으니까 올라갈 네. 수 있다라는. 근데 태산은 좀 낮아요, 여러분. 네, 진짜요? 높지 네. 않아요. 1500m? 1500m?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산동성에서는 그나마 상당히 높은 산축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산동은 거의 다 평지예요. 예. 근데 태산만이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 태산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산동성은 이제 백제 일식 기록이 나타나고 백제 모든 지역명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록이 이제 대산, 태산으로 기록이 많이 되거든요. 이쪽 동네가. 그래서 여기가 또 철기 생산지고 소금이 많이 나잖아요. 이 동네가 산동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점들. 네. 토굴집이 많다는 거. 토굴, 그러니까 산의 굴. 네. 거기서 사람이 사나요? 살죠. 그렇죠. 버스를 타고 쭉 그 가다 보면 야 이거 30년 전 얘기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햇빛이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네. 근데 그 계단 형태로 이렇게 밑에 층 또 네. 위에 또 만큼 또 올라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산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토굴집들이 층층이 이렇게 있어요. 네. 많아요. 네. 네. 그 특이합니다. 특이하죠. 네. 집들이. 악산이라. 거기는 이제 태산 빼놓고는 다 황토가 많아요. 황토? 예. 네, 그렇죠. 그게 황산이에요. 네. 근데 왜 그 황산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황토가 산동성에 황토가 많은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 그 산동성에는 황토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황토 굴집들이 많죠. 토굴집들이. 저희 우리 지금 원장 선생님이랑 저랑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 기존에 얘기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산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산동반도에. 그렇죠. 태산 주변은 네. 원래 지금도 황산이고요. 거기 또 여러분 계백. 황산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황산이 많다. 그 이제 태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곡부가 있죠. 곡부. 자, 곡부는 공자. 곡부. 네. 공자가 태어난 곳이죠. 곡부. 거기 어떻습니까? 생가가 있고요. 예. 묘가 있고요. 곡부 묘가 있죠 거기. 네. 네. 사당이죠. 사당이죠. 사당. 네. 산동반도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의 천자가 용을 상징하죠. 예, 드래곤. 예. 중국의 천자를 상징하는 동물이 용인데, 야. 그 용의 발이 다섯 개입니다, 여러분. 한쪽 발이요? 아니요, 발가락이. 예, 그렇죠. 예. 한쪽 발가락이 다섯 개. 천자만이 용을 그릴 때, 또는 만들 때,
발가락의 숫자를 5개를 써요. 근데 네. 공자의 사당도 발가락을 5개를 씁니다. 사당에 5개가 네. 그려져 있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조각을 얘기하는 조각을 돼 있어요. 조각이. 그림도 그렇고. 근데 옛날 걸까요? 그게 요즘에 만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옛날 거예요. 보니까 옛날 느낌 납니까? 예, 많이 나요. 아, 맞아요. 사당 자체는, 건물 자체가 네. 굉장히 옛날 거예요. 자, 요거 재밌죠,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공자를 그만큼 천자의 버금가는 성자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말이죠. 이 산동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백제 일식기록이랑 이제 웅진성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산이 있고 그 주변에 황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곡부라는 지역에 이 지금 공자 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그렇죠. 네, 원장 선생님. 근데 이제 이 곡부 묘가 웃긴 게 뭐냐면요. 묘지인데 해자가 있어요. 해자가. 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묘지에 해자 있는 거 보셨어요? 해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래 성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드래곤이 있대요.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저 구글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워낙 유명한 곳이라. 해자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성곽에 터가 남아있고 아까 지금 드래곤 말씀하신 게 여러분 천자래요. 다섯 개가. 그러면 이게 어느 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공자냐, 공자가 드래곤이냐. 자, 여기서 한번, 치료사님, 공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공자, 아시는 대로만. 제 역사 퀴즈, 다음부터 안 나오실 거 아니야? 공자, 지금 몇 시, 지금 2시 반밖에 안 됐어요. 지하철 갈라면 멀었습니다. 자, 공자 아시는 것만. 공자요? 네. 예? 어떤 공자에 대한 뭐 아무거나 아시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여성을 대표해서 나와주셨잖아요. 네. 공자. 공자? 짱구다. 공자는? 짱구다. 짱구다. 공자 짱구예요? 예. 왜요? 앞니마 뒷니마가 튀어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기록에 남아 있나요? 남아 있어요. 저도 앞짱구 뒷짱구. 저도 공자를 잘 몰라가지고. 네. 공자의 상가가 있는 곳에 바로 앞에 네. 니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네. 니구산. 예. 니자가 예. 둘째라는 뜻이에요. 니. 아, 둘째다. 니구, 예. 그러세요? 구는 이제 언덕이라는 뜻이고 산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중리라고도 했죠 공자를 두 번째 안에. 네. 예. 그러세요? 예. 아무튼. 거기 생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네. 이런 굴이 하나 있어요. 공자를 그 공자 어머니가 낳으시고 네. 너무 못생겨서 아 못생겨서 소고쇼에다 네, 버렸다는 이야기도 재밌네요. 제가 뭐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치료사님 이제 공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갑니다. 자 공자의 성은? 1번 이씨, 자 2번 김씨, 3번 공씨? 네, 맞나요? 공씨? 공씨? 많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장난을 해본 거고요. 자, 일단은 곡부 지금 얘기해 주셨고, 곡부 쪽 말고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칭다오 나오잖아요. 칭다오. 칭다오 가보셨습니까? 칭다오는 가봤는데, 네. 그 당시 뭐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칭다오 맥주 그때도 유명했나요? 유명했죠. 왜냐면, 칭다오 같은 경우는 독일이 네. 1900년도 초에 총과 1800년도 말인가 예, 예, 예. 아마 근데 칭다오 그 지역을 네. 독일에서 먹었죠. 그러니까 인천 왼쪽으로 배 타고 가면 바로 나오는 데가 이제 지금 그 칭다오고요. 산동반도예요. 예. 네. 그래서 독일이 점령했던 독일이 칭다오를 점령해서 통치를 일정 기간 했었기 때문에 네. 독일인들이 거기다가 맥주 공장을 수제 맥주 공장들을 많이 만들었었죠. 예. 그리고 그 독일의 맥주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예. 중국에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그쪽 지역에서 이제 맥주를 네.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네. 칭다오 맥주가 굉장히 또 유명해요. 독일의 기술로 만들어진 맥주다. 그럼 치료사님 칭다오 맥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꼬치인 칭다오. 좋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다음에 한번 양꼬치 칭다오 네. 갑니까? 칭다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인들은요 재밌어요. 네. 칭다오 그쪽 가면은 네. 비닐봉다리에다 칭다오 맥주를 사갖고 갑니다. 지금 아 30년 전 얘기죠? 지금도 그래요. 에? 지금도 왜 병 있을 텐데 병나? 병도 물론 있죠. 아 비닐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지금도 그럴까요 설마? 생맥주를 너무 클래식한데요.
지금도 사서 간다니까 이렇게. 너무 크래식인데. 아니 저기 생맥주를. 저 동남아시아에서 음료수 팔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닐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맥주를. 아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칭다오가 그런 동네고 오른쪽에 가면 이제 위해라고 있어요. 위해 있죠. 위하인가요, 거기가? 웨이하이라고. 웨이하이예요. 네. 웨이하이는 뭐 하는 동네입니까? 웨이하이도 예전에는 예전에. 웨이하이는 정말 깨끗한 도시예요. 생각보다. 네. 끝이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깨끗한 네. 도시 중에 하나가 대련. 대련. 위해. 웨이하이죠. 대련이라 하면 이제 아까 심양에 쪽이죠. 심양에서 쭉 예. 내려오면 있는 고 진우주 바로 옆이에요. 예, 고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 웨이하이는 이제 산동반도 맨 끝에. 깨끗해만이. 예, 맨 끝에. 예. 예, 고기 깨끗하다고요. 그렇죠. 예전부터 이제 조선족 도시가 깨끗하다고 조선족 분들이 그 동네에다가 집을 많이 사고 예. 싶어 했어요. 바닷가라고. 예. 바닷가이기도 예. 하고 청정지역. 청정지역. 지금은 예. 모르겠지만. 예,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청정지역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깨끗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해 시청도 굉장히 조금 예. 건물이 예. 고풍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고풍스럽게. 네, 거기가 고풍스럽게. 원래 이제 산동반도가 다 백제적인 다 고풍스럽죠. 네, 신라 그렇죠. 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동의 언어들이 네. 공자가 또 거기서 산동 사람이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웬만한 한자의 발음들은 산동 발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예. 산동 발음? 네. 한자 읽는 방법이? 한자의 발음들이 네, 네. 산동의 발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말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발음이? 그럼 네. 이제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공자뿐만 아니고 네. 산동에는 동이족들이 네. 많이 살았어요. 아니 원래 사전에 산동에 사는 사람이 동이라고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네. 뭐 강태공이 네. 또 산동에서 이제 왕을 했었으니까. 주나라 시대 때 예. 그때 노나라라고 있었나요? 네, 노나라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광태궁이 하사 받은 땅이 노나라 땅이죠. 예. 그 노나라 땅이 바로 산동성이고 거기가 또 그렇죠. 노나라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고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이 한족들이 그 조선족을 욕을 할 때에 네. 빵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빵즈. 빵즈. 네. 빵즈가 무슨 뜻이죠? 몽둥이라는 뜻이에요. 아, 몽둥이요? 네, 그래서요. 또는 또 가난뱅이라는 뜻도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그 한족들이 그 조선족을 이야기할 때 욕하면서 이야기할 때 까오리 빵즈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고려 까오리 빵즈. 네. 근데 또 재밌는 것도 뭐냐? 얘네들이 까오리를 이제 조선족을 욕을 하죠. 네. 근데 걔네들이 또 요즘에는 동북공정을 통해서 네. 고구려의 땅을 자기나라의 역사라고 편입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편입을 시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는 주체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욕을 했는데 뭐 자기네들은 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정도 욕이 되겠죠. 지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선족들은 한족들을 욕할 때 네. 뭐라고 하냐 산동빵즈라고 그래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하죠 여러분. 네. 산동빵즈를 한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네. 실상은 그러니까 한족들이 산동을 빗대서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산동이 가난하다 못 대먹었다 그냥 뭐 막대기다 이렇게 이제 동의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욕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네요. 예. 산동입니다. 서로 다른. 근데 산동인이 가장 부유했죠. 사실은 보면 부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마 욕을 그렇게 했네요. 네. 예. 일부러 이제 그 뭐 예, 반대로 되돌려서 예, 예, 예. 반대로. 하여튼 그쪽에 이제 그러면은 이 칭다오 우측에 보면 이제 그 장보고의 적산법원이 있는데 혹시 거기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그때는 그때 당시에. 예, 그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 제대로 돼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때. 아,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90년대는요 네. 역사에 대한 인식이 네. 그렇게 폭넓게 이렇게 퍼지지를 못했었어요. 그때는 한국도 없었고 중국도 없었죠. 그렇죠. 둘 다 없었어요 역사에. 한남궁이라는 책이 그때 80년대 이제 말쯤에서부터 나오기 예. 시작했지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고증학적으로 네. 신문됐느냐 안 그랬어요. 아니 지명을 전혀 몰랐던 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이걸 굉장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네. 넓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못했었어요. 지금 원장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 구글 지도가 없었던 때고 인터넷이 네. 없다고 봐야 돼 그때 그죠? 그렇죠. 인터넷이 없고요. 삐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16년도 정도 됐을 때 삐삐가 나왔어요. 지금 종이 지도 보고 따라다니는 지금 맞아요. 원시 시대입니다. 지금 네. 그 원시 시대.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네. 있는 지도를 진도 책이 있어요. 네. 그걸 사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원시 시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찾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못 찾죠, 예, 네. 맞아. 못 찾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증기기관차에다가 바다가 화장실 뚫려있고, 좀 이런 시대인데. 어떤 한 지명을 이야기했을 때게, 네. 어떤 성이라는 걸 이야기 안 하면, 네. 어디 붙어 있는지는 몰라요. 어, 동네 자체가. 비슷한 이름도 많고. 예. 네, 그렇죠. 네,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동반도는 이렇게 돌면 되고요. 이제 그 아래로 좀 내려가 볼까요? 산동반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쭉 가면, 어떻게 상해까지 쭉 내려갈 걸까요? 상해도 좋죠. 상해 어떠셨습니까? 상해 뭐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 임시정부 있네요 거기. 네 그렇죠. 네, 네. 네. 뭐 임시정부는 도심 속에 있긴 하지만 네. 골목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찾아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디냐면 이 산동성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제 양자강 흐르는 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강 거기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곳에서 네. 장기석이가 예, 예. 모태통일을 피해서 네. 잠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죠. 네. 네. 그래서 총 맞아 죽을 뻔했죠. 네. 그래서 임시정부가 장기석이를 살렸다. 네.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픈 역사의 출발점이죠. 대한민국의 출발점?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상해 임시정부도 계속 이제 도망다니다 나중에 이제 사천성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장개석 일파도 지금 대만에 있지만 얘네들도 사천성으로 도망가요. 그죠? 그렇죠. 다 웬만하면 도망가면 사천성에 도망가면 거의 안전지역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천성이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시안 아래쪽이고 중국의 왼쪽 끝입니다. 그 그러니까 분지처럼 구멍이 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전. 청나라예요. 청나라. 그렇죠. 위초고 삼국제 보면 유비관우 장비는. 예. 그리고 네. 그 전에 네. 초나라 하, 그. 그렇죠. 초나라. 초나라 한원나라가 있었을 때 당시 한고조 네. 유방이 네, 유방 사천성에 숨어들었었죠. 네,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 그렇죠. 이게 안전한 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사천성을 들어갈 때는 통로가 잔도를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예. 네. 그때 당시에 교통이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네. 이 잔도라는 것은 뭐냐면 절벽에다가 구멍을 파요. 네. 그래서 나무를 꽂아요. 그래서 네. 나무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나무를 꽂아서 고고 나무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커스. 한 3-2cm 정도 됐나요? 예, 네, 그죠. 한 사람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네. 수레는 못 지나가요. 아이고, 원래 수레가 지나가야 되는데 쌀도 싫고, 그죠? 네, 텐트도 그렇죠. 싫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잔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면 통나무 하나 딱 바위 뚫어서 이렇게 절벽 바위에다 뚫어서 그렇게 꽂는데 예,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상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구 임시정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당시에 30년 전에는 적이 없죠. 지금 상해에 큰 탑 있잖아요. 동방명주. 그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네. 만들고 있었나요? 이제 아니요. 있었어요? 이미 있었었어요. 오, 그래요? 오. 상해는 근데 제가 네. 실상은 이제 1990년도가 아니 90년도 말에 갔어요. 말에 네. 있었네요. 그러면 네.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지금 상해는 천지개벽 삐까뻔쩍인데 그쪽이 이제 16부두라는 곳이 상해 네. 16부두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가면 바로 이제 그게 보이죠. 동방명주. 동방명주. 네. 똥팡주주라고 하죠, 거기. 네, 네. 똥팡주주 동방의 거미. 네. 주주라는 말이, 그게 이제, 좀 재밌는 말을 하자면, 동방주주는, 주주가 거미예요, 여러분, 거미. 거미, 스파이더? 네, 스파이더. 네, 네. 그리고, 갈치자 써가지고, 나중에 끝자는 이제, 네, 네. 구슬줄자. 네. 뭐, 이렇게 써서 이제, 동방의 진주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동방의 거미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동방 거미. 네.
재밌는 편이었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크게 잘 산다 이런 느낌이 왔나요? 근데 원래 거기는 옛날식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도로, 큰 도로 주변에는 물론 이제 대형 빌딩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상해, 이제 대형 건물만 삐까뻔쩍 있다가 상해 사람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 엄청, 아파트, 중도격차가 엄청 심하죠.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면, 네. 주거단지 쪽으로 들어가면, 네네. 아주 거지 깽깽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 당시. 네. 지금. 상해하면 정말 막대다 건물이 붙어있어서 야경이 많이 나왔죠. 아주 그냥 뭐 골목이 네.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정도로만 있는 골목들도 있고. 그렇죠. 저는 당시에 저는 한 20년 됐나? 하여튼 상해의 기억이 이런 기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동차가 이제 거기 고가도로 같은 걸 달리는데 크락션이 빵빵 빵빵 인도 느낌. 아. 야 이거 뭐 장난 빵빵. 그리고 인도는 인도랑 비슷한 느낌. 빵빵빵 계속 빵빵하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깜빡이 안 쓰더만요. 야 서커스인데 이상하게 사고가 안 나. 깜빡이 안 쓰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그거 생각나네요. 그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나마 상해는 그 북경 천진 이쪽보다는 자전거는 좀 덜 많아요. 아 그때 자전거도 있었구나.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 자전거 거의 없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 자전거 엄청 많았겠어요. 조금 오토바이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아, 오토바이 예. 맞아요. 언젠가부터 자전거 다 없어졌습니다. 북경 천진은 자전거의 천국이에요. 당시에 30년 예. 전에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뭐 자전거 그냥 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사고가 안 나고 다 됐는지 몰라.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5년 전인가 그때 갔을 땐 자전거 하나도 없었어요. 까맣게가지고 그냥. 네, 하여튼. 야, 그때 그랬네요. 클래식.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상하이 가셨고, 상하이 근처에 또 뭐 재밌는 거 많지 않습니까? 상하이 근처. 뭐 항저우, 수저우, 뭐. 항저우, 서주 이런 쪽은 네. 워낙 이제 뭐. 시골입니까? 당시에? 시골이죠. 어허. 그 관광지 빼놓고는 네. 다 논밭댁이니까. 맞다 저거 얘기 안 했네요. 상하이에 거의 가보셨습니까? 김구의 임시정부 말고 네. 옆에 이제 윤봉길 부사님 안 가보셨어요? 홍커공원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 여러분 홍커공원이랑 상해 임시정부 꼭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 도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약간 들어가는 지방 유적지. 유적지. 네. 고대 유적지. 네. 중세 고대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해는 없죠. 상해는 거의 없죠. 상해는 없어요. 네. 네. 상해 없으면 그 아래 좀 내려가면 상해에서 어디 나옵니까? 나오면 자뭐 취안저우도 있고 양자강의 물길이죠. 정조우를 가야 되는데 정조우를. 네. 정조우가 어디입니까? 남양, 정주. 아, 그 위쪽이잖아요. 좀 내려가. 그럼 올라갈까요? 자, 그러면. 살짝 옆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아, 예, 안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산동반도에서 네. 황하의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면 이제 정주가 나오죠. 네, 그렇죠. 거긴 뭐가 있습니까, 정주는? 정주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도 뭐가 많이 있죠. 옛날에 네,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있죠. 네. 뭐, 낙양보다는 좀 적죠. 낙양 가기 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 숭산이 있죠, 숭산. 여러분, 숭산, 혹시, 자, 여기서 퀴즈, 돌발 퀴즈 여러분. 숭산 나왔습니다. 숭산 혹시. 자, 우리, 치료사님, 지금 3시밖에 안 됐어요. 자, 숭산 아세요, 숭산? 숭산. 아까 태산 나왔고. 맞추시면 양꼬치에 칭따오 사드립니다. 자, 숭산 뭐 하는데, 숭산. 이거, 숭산. 예. 이게 뭐야? 중국의 유명한, 이거. 네. 뭐였지 그게? 이게 절 이름인데요. 소림사. 네. 그 딩동댕. 제가 양꼬치에 칭따오 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숭산 맞죠? 야, 네, 그 소림사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어떻게 수련하셨습니까? 공경만 했죠. 아, 수련 안 하시고? 네, 공경만 했어요. 아, 수련 안 하셨구나. 이 숭산. 그다음에 정주에 이제 네. 황하강이 있죠. 황하 그러죠. 네, 황하강이 정주에서 보면은. 네. 조금 평지처럼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황토가 네. 그 황하에서 이렇게 퇴적물들이 쫙 쌓여 있거든요. 쌓여 있죠. 네. 그래서 그 위에서 재밌게 오징어 게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황하의 끝을 보셨나요? 이렇게 넘나요? 그쪽이 좁나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기억나세요?
별로 안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하라는 게 어떤 데는 경주에서 본 황하는 네.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황하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처럼 굉장히 넓은 게 아니고요. 그 지역마다 구간마다 다르고 어떨 때는 되게 좁고요. 마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강의 뱃물이 훨씬 더 풍요롭죠. 네, 황하는 동남아 다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황해는요. 네. 물이 많을 때가 있고 물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이 많을 때는 네.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 네. 네. 나일강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 폭이 엄청 넓어져요. 네네. 그렇지만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건너가 냉큼. 냉큼 건너갈 수도 있을 만큼의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죠. 이게 북이라든가 이런 북방의 기마민족들이랑 백제랑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 백제가 산동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북이가 황하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과연 물이 있을 때 건넜을까요? 없을 때 건넜을까요? 그렇죠. 안 그렇, 없을 때 건넜겠죠. 네, 기마민족들이 배를 언제 만들고 있어요? 그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별로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하가 계속 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 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양자강은 뭐 물 따라 갔겠죠. 네,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네, 괜찮습니다. 자 이게 네. 어차피 듣는 라디오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일단은 이 숭산 아까 말씀드렸는데 숭산은 이제 백제의 숭산에 계로왕이 제방을 쌓았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 나타나서 한국에는 없죠. 네. 일단은 숭산 정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볼 건 이제 소림사에서 권법 배우기네요. 소림사. 소림사. 달마대사가. 달마대사? 달마대사는 뭐죠? 네. 어디요 뒤에 달마. 그림 하나 있네요. 달마대사. 아니요 달마대사랑 숭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달마대사가 숭산 소림사에서 네. 9년 면벽을 한 곳이 있어요. 아, 완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죠? 9년 동안 9년 면벽. 그게 뭐죠? 9년 동안 토굴 속에서 네. 벽을 보고 있다. 달마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숭산 이제 남 이게 소실봉이 있는데 네. 숭산에 소실봉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조그마한 토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토굴 안에서 네. 달마대사가 9년 네. 동안 9년 동안 벽을 보고 와. 수행을 했던 곳인데 예. 거기 안에 네. 그림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벽에. 네. 근데 9년 동안 그 벽만 보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네. 그림자가 거기 그 벽에 네. 새겨졌다? 새겨졌다. 와 신기하네. 이런 전설. 야, 그런 전설 재밌네요. 네. 그 달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근교를 잘. 이 달마는 한 명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거죠? 네. 서쪽에서 왔죠. 그러면 뭐 어디서 온 건가요?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 먹을 거 많아서 동쪽 산동 만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림사로 왔잖아요. 아 소림사. 소림사가 동쪽으로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중간이에요, 여러분. 이 산동의 왼쪽이고 낙양의 오른쪽이니까 중간인데 거길 동으로 보는군요. 그럼 달마가 서쪽에서 왔으면 520년대 중반쯤에 네. 왔을까요? 그러면 528년? 네. 이분은 왜 왔을까요? 어디서 살았던 분일까요? 글쎄요. 아무튼 달마대사가 네. 그 숭산 소림사에서 터를 잡고. 네. 이제 선종을 갖다가 거기서 펼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선종도 달마대사에 네.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기원 후를 얘기를 하시나요? 기원 후. 기원 후 500년도? 528년? 그러면 되게 굉장히 늦네요. 그렇죠. 이거 백제 때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쪽 동네는 백제의 한성이랑 저기 위례성이 조금 가면 있어야 되는 지역인데 그럼 백제의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나름 생각해 보시고. 네 나중에 생각해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왼쪽? 낙양 쪽으로 낙양으로 가시죠. 북망산. 네 북망산 가기 전에 아 뭐 있나요? 백마사가 있죠. 꺄 백마사. 네. 이 백마라면 하얀 백에 말마자. 네, 말마자. 이게 백마가 있으면 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성은 낙양에 있어. 그렇죠. 그러면 백마사에 있는 거죠. 네. 왕이 백마를 타고 다니니까요. 근데 이제 백마라는 그 백마사라는 절은 네. 중국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지어진 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네. 세 명의 스님이 왔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 네. 하얀 말을 타고 왔습니다. 네. 스님이? 스님이. 네. 세 명의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양나라 했던가 네. 그런 것 같은데 황제가 네. 꿈을 꿔요. 그 꿈속에서 이렇게 하얀 말을 타고 온 그런 스님들이 오는 것을 꿈을 꿔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거지기를 보내요. 네. 뭘 보냅니까? 사신들을. 아, 사신들은? 네. 가다가 사신들이 중간에 만납니다. 네. 스님들을. 네. 그래서 그 스님들을 백마사에다가 모셔요. 옛날에 그 백마사의 절은 네. 애교관, 영빈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교 사절단들을 모시는 영빈관. 네네. 그 영빈관이 바뀝니다. 네. 백마사로. 야, 이게 저기 불교적인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찰 사자가 네. 이제 시자였어요. 네. 시.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은 뭐냐면 뭐랄까 모신다, 손님들을 모시는 곳. 예예. 예. 네, 그런 곳이 이게 그런 곳이었었는데 네. 절로 바뀌면서 받침이 하나 늘어납니다. 시가 사가 됩니다. 시가 사. 네.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시예요. 사찰에 있는 사자가 원래 발음은 시였지만. 절이 되면서 발음을 바꿔버려요. 네. 사찰사로.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백마를 끌고 왔기 때문에 백마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영빈관이었지만 네. 그때 당시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전해 온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백마사는 평지에 있으면서 네. 중국 최초의 절이다. 그래서 가보셨나요? 가봤죠. 멋있습니까? 멋은 없어요. 네. 좀 넓다. 넓다, 그냥? 네. 옛날 건물이다. 옛날 건물이다. 네. 의미 있습니다, 옛날 네. 건물인 거. 그냥 뭐 최초의 중국의 사찰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고 백마사 좀 지나면 이제 북망산이 나오는 거죠? 네, 북망산이 나오죠. 북망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옆으로만 지나갔습니다. 북망산 우리가 꼭 가봐야 되는 건데 아닙니까? 물론 가봐야 되는데 묘지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볼 곳은 없다. 도그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서 무슨 백제 고구려 뭐 왕자 막 비석 다 나오고 막 네. 의자왕 무덤도 네. 거기 있고 그러지. 거기에 만수 예. 영웅 호구리. 그쵸, 영웅을 거기 다 도굴 됐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 이미 늦었습니다. 네. 30년 전에는 가볼만 했었던 30년 전에는 조금 남아 있었어. 조금 남아 있었을 아마. 예. 알겠습니다. 흑치상지묘도 예, 하여튼 자, 북한산 지나면 이제 낙양 나오죠? 낙양. 낙양은 어떻습니까? 낙양도 유적지가 상당히 많은 곳이죠. 예. 낙양, 성곽만 있고 그렇습니까? 성곽은 있긴 있는데 다 거의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뭐 딱 반 뭐 볼 것은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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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전쟁, 30년 전 낙양. 예. 전쟁통이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큰 기억은 안 나시는. 있죠, 유적지 뭐 있나? 중에. 유적지 뭐 있나? 용문석굴이 굉장히 유명해요. 아, 용문석굴. 네. 네. 중국의 석굴이 예. 세 개가 있는데, 네. 낙양에 용문석굴이 있고요. 낙양에 용문석굴이라면 동굴 안에 큰 부처님, 돌부처님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바위 절벽들에다가 수많은 개, 아, 수십만 개 부처상들을 예. 정확해놨어요. 예, 예, 예. 그거랑요? 그게 영문석굴이고 네네. 낙양에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돈황. 돈황. 예. 저기 실크로드 왼쪽 끝에 그렇죠. 쭉 가면 예. 거기가 이제 막고굴. 막고굴이라서 이제 동굴 같은데 예. 막 이렇게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대통이라는 곳에 또 하나. 대통이 여러분 한국말로 대동이에요. 거기 강이 흐릅니다. 대동강이에요. 거기 어디냐면 태행산맥 태원 위쪽이에요. 거기 이제 북위의 그 동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네. 거기 이제 다 뭐라고 발음이? 거기는 대통? 제가 따통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따통이요. 이거 대동입니다, 여러분. 그 아래가 태원이고 거기가 평양이라는 지역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는 못 가봤어요, 따통은. 따통은 네. 네. 거기에도 이제 전황에 그 있는 막고구는 가봤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얘기하다 빠진 게 있어요. 원장 선생님 뭐가 있냐면 개봉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이 네. 낙양 그 전에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을까요? 지나가기만 했어요. 거기를 가봐야 되는데 그죠? 거기 포청천 막 나오는 데 아닙니까? 그거 이제 한참 유행했기 때문에 아 맞다 그때 드라마가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아 포청천 드라마 하시기 전에 가셔가지고 그죠? 네. 포청천 드라마 있으면 나오는데 아 그렇죠. 저희는 포청천 안 봤기 때문에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못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신세대라서 못 봤고. 그냥 그쪽을 갔다 온 다음에 포청청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럼요. 그때 포청청 나왔으면 거기 네. 개봉 가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송나라 그 유적들은 제가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또 송나라만은 네. 아닙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뭐, 예, 왕조들이. 개봉하면 또 송나라니까. 그 느낌은 그렇죠. 네. 예, 걔네가 주장하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새로 다 만든 거고. 일단, 낙양을 지나서 시안이 나오겠네요. 이제 장안, 시안. 중국 화족의 수도. 좀 내려가야 되죠. 예, 예, 예. 예. 낙양에서 약 8시간을 기차 타고 내려가야 돼요. 기차로요, 또? 예. 그때는 특급 기차인데. 증기관차 아니죠? 아니요, 거기는. 아, 좋은 기차. 그러니까 증기 기관차는 여러분 네. 그때 당시에는 아랫지방은 없어요. 다 동북 삼성 이쪽만 있었어요. 백두산 근처 예. 뭐 이렇게 왜 그랬을까? 그 석탄 태는 데서 그냥 니네가 해라. 글쎄요. 석탄만을 떼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 증기 기관차가 꼭 석탄만 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예. 장작도 떼요, 여러분.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장작도 떼서 가요? 뭐 언제 때 시절이에요? 막 아, 나무를 막 넣어요? 네, 나무 넣고 말처럼 하더라고요. 북한입니까? 아니, 제가 봤던 게 뭐냐면 네, 네. 그 증기기관차 바로 뒤에 네. 대가리 있고 네, 네. 3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네. 바로 뒤에 나무 이렇게 가득 실어가지고 아, 막 나무가지고 네, 기차 달리고 있고 네. 야, 그 속도 나나? 왜냐면 네, 네. 석탄을 떼면 네. 이 연기가 까만 연기가 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한 연소가 안 되고 네.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그 동북삼성 그쪽 그 기차 길들이 터널이 네. 굉장히 많아요. 예, 예. 터널이 많다 보니까 석탄을 떼면 예. 그 석탄의 연기들이 그러겠네요. 터널이 다 안으로 돌아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전부 다 창문 열고 가요. 안으로 다 들어오겠네요. 다 들어오죠. 그러면 어차피 나무를 할 수밖에 없네요. 나무를 떼야지만이 그나마 조금 더. 아, 네. 굉장히 아날로그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네. 저희는 탈래야 탈 수가 없는. 야, 제가 처음 이렇게. 나무 막 이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네. 불 막 이렇게 호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떨어졌어! 막 처음에는 막. 제가 그 저희가 타고 온 기차가 증기기관차인지를 몰랐어요. 아, 처음에는? 예. 네. 근데 내려서 보니까 증기기관차인 거라. 아니 석탄을 해야 되는데 동굴이 많아져야 돼. 알겠습니다. 디젤 엔진인 줄 알았거든. 디젤 엔진. 아, 30년 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삐삐 없던 시대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자, 시안 도착하셨는데 시안도 낙양에서 기차를 타고 8시간. 와, 오래 가네요. 오래 가요. 그래도 낙양과 또 시안의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많이 멀어요. 예, 황하의 물줄기가 쫙 흐르긴 하지만, 한 8시간. 네. 그래서 가면 느낌 어떻습니까? 시안이 거의 뭐 베스트 도시 아닙니까? 중국 하면? 여행지로서는 그렇죠. 문화적으로. 문화의 거리로. 네.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느낌. 막 성곽이 막 들어가자마자 성곽이 쫙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뭐 양귀비가 뭐 이렇게 네. 먹이겠다. 뭐 하청지? 뭐 그런 거? 네. 네. 그냥 병마용? 병마용은 시안에서 어느 정도 가면 있습니까? 조금 외곽 지역인데 네. 동쪽 지역 그 여행 코스가 있고 서쪽 지역 여행 코스가 있거든요. 예예. 예. 근데 기억이 뭐 서쪽인지 동쪽인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네네. 여하튼. 여하튼 근데 병마용을 이제 직접 가서 봤죠. 진시황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제 병마용이 뭐냐면 이제 토우 그죠? 이게 네. 흙으로 만든 군사들 그렇죠. 쫙 있는 데죠. 네. 그때 어땠습니까? 아, 좀 장관이구나. 막 칼라로 색깔도 칠해져 있고 그러던가요? 다 벗겨지고 다 퇴적돼서 없어요. 아, 다 벗겨져서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다 없어져요. 색깔이. 네. 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 예. 기와장 구우는 것 같은 예. 순간. 예. 하여튼 병사 쫙 있는 거죠. 예. 예. 병사들을 쫙 세워놓고 예. 또 말 이렇게 말도 마차 예, 같은 거 마차 말도 있고, 예. 말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은 마차에 바퀴 크... 쌀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마차의 그 살을 얘기를 하시는 예. 거죠, 이렇게. 예.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의미가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것들 마차의 살들이 네 개. 많이 보죠. 예. 중국 영화에서 막 나오는 예. 그 마차들의 사극에 네 개 많으면 한 8개 정도 네. 마차 살. 예예. 근데 놀리지 마세요. 네. 병마용에 있는 마차 살은요, 30개. 30개요? 예. 그렇게 많아요? 예. 왜 그럼 무슨 그만큼 네. 기술이 가공 기술이 발달됐다. 아 가공 기술이 발달됐다. 네. 그렇죠. 이게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네. 바퀴살이 30개라.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렇네. 가공 기술이죠. 얇아야 되거든. 서른 개를 꽂으려면. 그 누구 무덤일까요? 그 진시황의 뭐 아,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사실. 진시황의 어떤 그런 동전이 나온 것은 없어요. 나왔다 카더 동전이 발견됐는데. 카더라. 예, 동전이 발견됐는데. 카더라. 한나라 때 겁니다. 예. 한무제 때 거? 아니야. 이게 한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카더라예요. 카더라. 예, 다 카더라인데 예. 이 한이라는 게 제가 이거 다 아시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그 북한의 평양의 성 이름이 한성이에요. 그 한나라 한인데 우리가 한을 두 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한 사만 그러니까 사만 중에 이제 진한 변한 만의 그 한 우리나라 한국 쓰는 한이 있고 이제 중국 화족이 쓰는 물수변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 물수변이 들어간 한은 물줄기에 있는 한국이 쓰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북한의 평양은 대동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쓰는 거고. 여기는 황하가 흐르니까 거기 지역에 다는 칸국은 칸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라가 진짜 정말 강했던 한나라일 수 있지만 그냥 변방에 와 소한국일 수 있는 거예요. 왕국 한.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시황이 정말 진시황인지도 저도 모르겠고요. 무덤이 발견 안 되잖아요. 진시황은 어차피 한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진족이라고 북부 흉노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아니 그 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서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서쪽에 예. 이. 예. 그러면 뭐 저기 우즈베키, 뭐 카자흐스탄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이야기를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서경에. 네. 서경에. 예. 그렇게. 서경이라면 어떤 책이죠? 사서삼경 중에 서경. 사서삼경 중에 서경에. 그렇게 나온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하죠. 기억을 하고 있다고. 가물가물합니다. 아니 원래 네. 그 진시황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병마용을 보셨을 때 그 규모가 운동장 크기 정도,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느낌이 어느 정도 규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 B동, C동까지 있었던가? 네. 그러면 대충 규모를 어떻게. 허벌나게 많다? 운동장 한 서너 개? 서너 개? 네. 아, 맞네요. 네. 서너 개 꽉꽉 그 걔네들이 차 있다? 차 있는 게 아니고 개발, 이게. 깍, 뭐. 뭐라 그럴까? 아직 덜 판 거 있고. 그 아직 발굴이 덜 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 발굴을 안 해요. 아. 왜냐하면 발굴을 하는 순간 네. 이게 색깔이 다 날라가 버리니까 아유, 발굴 아유.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놔두는 거죠. 저 그리고 이제 그 전부 다 지붕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예, 저기 그렇죠. 예, 큰 이렇게 비닐하우스는 아니지만 뭔가 아니고 위에 뭔가 커버를 이렇게 그죠. 예, 예. 건물을 만들어놨어요. 예, 예. 어마어마하게 큰 예, 건물에서 예, 예. 그 뭐라고 그랬더라 그거. 그렇죠. 아무튼 체육관처럼. 예, 체육관처럼. 예. 그 앞에는 진시황의 무덤이라고 뭐 추측을 하는 그런 데가 진시황의 무덤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추정은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얘네 예. 맨날 추정합니다. 예. 계속. 아직 정확한 것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기가 진시황의 무덤인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네.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누군가의 무덤이었다.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퀴가 바퀴살이 서른 개. 예. 굉장히 예. 당시에 기 정확하게는 서른 세 개로 기억하는데 서른 예. 개는 너무 멀어요. 고대 기술이 엄청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서한이고 시한이고 가볼만 합니까? 가볼만은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옛날의 전쟁은 마차의 전쟁이었던 것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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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마병, 마차 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행 이제 왼쪽으로 쭉 이제 서안에서 가면 이제 다 이제 저기 흉노들의 놀이터 아닙니까? 쭉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 저기 나오잖아요. 도랑석굴 감숙성 마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타고 가나요? 기차 타고 갑니다. 아, 거기 기차 타. 그때 당시에는 버스는 아니...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버스는 죽는 그때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버스는 없어요. 장거리 아, 장거리 무조건 없다. 기차다. 예. 네. 아... 뭐 조금 길어봐야 뭐 한 48시간 정도 가는 거리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예. 그것도 성과 성을 지날 때만 써요. 예. 아니 성 한 성 안에서만 버스는. 예. 그러니까 같은 성 단지 내에서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과 성을 넘었을 때 그는 전부 다 기차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차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북경에서 우르무치까지 가는데 우르무치라면은 카자흐스탄 쪽까지 끝이죠? 예. 그러면 굉장히 멀잖아요.
카자흐스탄 바로 옆은 카스라는 네. 곳이고 네. 카스에서 약 한 40시간 정도 더 와, 이렇게 동쪽으로 와야지만이 이제 우르무치. 그럼 이제 북경에서 우르무치 어찌됐든 굉장히 그 끝인데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시간이? 우르무치는 신장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 네네. 신장이 다 사막이지만 네. 땅도 어마어마하게 신장 위로 있는데 네. 중국의 왼쪽 끝입니다. 서쪽 제일 끝이죠. 그쪽 왼쪽 서쪽 네. 끝이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보나요? 기차 북경에서 72시간. 72시간 며칠 있는가요? 이게 거의 어휴, 뭐 3일, 4일 가까이 되네요? 네. 4일 가까이를 기차를 계속 타고 있어야 되네요? 네. 어, 엄청나네요. 어. 3박 3일. 근데 그거 이제 도시락 안 팔고 그 당시는? 알아서 시나, 밖에 사 먹고? 거시락은 기차 안에서도 팔아요.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있고, 아, 식당칸도 있고? 있고. 네. 어. 근데 식당칸에서 밥 먹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컵라면 먹습니다. 아, 컵라면 먹으면서? 네. 돌이 많이 씹혔기 때문에 뭐, 안 뭔, 가요. 잠깐 뭔 돌이 씹히는 거죠? 밥에? 밥에. 아 이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이 밥을 먹는데 아드득 번 씹혀요. 아우 내 이빨 뭐 이런 거. 아이고 얘 무슨 도정작용 네. 그 정미가 옛날에 저희 한국도 그랬죠. 네, 옛날에 돌 많이 씹혔습니다. 씹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많이 씹힌다고 이빨이 하고 이빨이 조금 성성치 않은 사람들 아 무섭네요. 네. 빵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제일 낫네요. 라면이 그나마 조금 가장 네. 근데 라면도 스프가 그게 맛이 있으셨어요? 중국식 스프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괴로움이 연속했지만 그래도 먹어야죠. 네, 버틴다. 이 버틴다. 정도 스프는 알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우르무치로 가는 그런 그 기차 여행 중에 네. 투르판이라는 곳을 지나거든요. 네. 그게 사막이죠 다. 네. 투르판에 청포도가 유명해요. 사막에 사막인데요? 네. 왜 사막에 청포도가 나지? 예, 네, 그래서요? 청포도가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 지역에서 프랑스 와인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오. 포도가 유명하기 오. 때문에 네. 이게 사막 지역에서 나는 포도가 당도가 높아요. 오. 온도 차이도 높고 물 일조량도 많고 네. 물은 적고 하기 때문에 네. 당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포도 생산지가 갑자기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과일이 네. 하미과. 하미과가 뭔가요? 삼엽과인데요. 네. 수박만큼 커요. 오. 이따시만 합니다. 네. 우리나라 무등산 수박 있죠. 예. 네. 그 정도 크기. 광주 무등산 수박. 네. 네. 그 정도의 크기. 네. 열면 뭐가 나오나요? 과일이니까. 열면 참외예요. 아 참외. 예. 네. 허옇다. 노란색. 노란색 참외다? 네, 메론과 비슷한. 어... 네. 근데 당도가 있을까요? 당도가 엄청 달아요. 아우 맛있겠네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의 노란색 당도가 네. 진하다 이렇게 보면 네. 맛있겠다. 안은 텅 비어있는 씨만 네. 들어있는. 아, 참외 같은? 네, 참외가 그렇죠. 같아요. 참외가 안에 텅 네. 비었죠. 네. 메론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네요. 메론도.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예요. 판매하는 하미과 네. 당도가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무등산 수박 나왔었는데 무등산 수박도 당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광주에 전라도 광주 그게 저도 못 먹어봤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혹시 무등산 수박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제가 광주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죠. 저기 여기 못 드셔보셨나요? 겨울에 1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가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지금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전 지금 더 비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옛날 가격이잖아요. 그거 언제 드셔보신 거예요 그거? 10만 원이면 지금 저희 갯돈 모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보신 기억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달인가요? 그게 무등산 수박이? 글쎄요. 여름 수박이 훨씬 더 달지 않을까? 모르죠. 저는 잘 몰라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은 무등산 수박이 달다는 얘기죠. 달긴 하죠. 맛있긴 하고. 또 크기가 크기도 커요? 엄청 커요. 무등산 수박이 크기가 커요? 네. 왜 크지? 하여튼 크기가 크고 달다. 일반 수박의 두 배 네. 이상 돼요. 크기가? 네. 조그만 수박이 아니고 현재 여름에 나오는 제일 큰 수박들 두 배. 제가 지금 대충 보기로는 이제 무등산 수박이 그 생산에 그렇죠. 재배하는데 몇 개 안 나오고 그다음 당도가 엄청나서 그래서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껍딱도 조금 두껍고. 네, 그래서. 저희 나중에 저기 치료사님도 한 번도 안 드셔봤잖아요. 네. 가가지고 좀 거기 무등산에 가서 샘플로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한 이렇게 주지 않나요? 수박 가게 가면? 그러면 어디 먹을까? 여름수박으로 사면 해야 되니까. 이게 삼각형으로 잘라서 옛날에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주는 거 없어요? 무등산 수박은 네.
맛보기가 없습니다. 맛보기 없어요? 네. 아니, 이번 생에는 안 되겠는데, 네. 그러면? 아, 어떡하지? 개똥 맛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맛보기 없어요. 아니, 그러면 몇 명이 개똥 모아가지고 좀 맛이나 먹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 수박은 삼각형으로 콕. 아, 그쵸. 그래가지고 한 입 빼가지고, 맛있네 하는데. 무등산 수박은 절대 아, 안 그래. 아니, 무등산 너무 유명해가지고. 네. 이거 한번 해봐야 돼가지고. 저희 나중에 한 20명 개똥 모아가지고 이거 해보죠.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그것도 괜찮겠네. 자, 여러분, 그, 무등산 수박 드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아니, 너무 프리미엄 수박을 하니까 궁금해서.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청포도 나는지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노란. 도랑의 네. 영, 그, 막고글. 막고글.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네, 도랑 막고글 어떻습니까? 그냥, 뭐, 황토흙을, 땅을 파서. 땅을 파서? 네. 그거 바위 깎은 거 아니에요? 바위가 아니에요. 바위 아니에요? 거의 흙이에요. 흙이에요? 예. 그래요? 예. 바위는 아까 그 낙양에서 봤던 그 용문석굴. 용문석굴. 어. 거기가 약간 검은 이렇게 예. 그 돌들인데. 아니 도랑석굴 그거. 도랑석굴 바위 아닙니까? 바위도 바위긴 한데. 바위가 네. 조금 있겠지. 근데 이제 흙으로. 삼. 삼. 예, 삼. 네. 어. 좀 이렇게 선으로 파도. 그죠. 삼, 삼. 예. 어. 그러니까 모래사, 암석암. 예.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이제 팔아가지고 거기서 안에서. 예. 그렇죠. 어. 거기가 조금 이제 거기 저기 불경의 성지고 쉬는 그렇죠. 데고 보물창고 네. 아닙니까? 네. 거기 해초에 뭐 그 네 왕호천 쪽 두고 거기가 보물창고란 얘기면 거기 이제 도굴해야 된다죠. 거기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은 불교 문서들이 많이 그렇죠. 거기 도굴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림도 상당히 많았고 불교 성지죠. 네. 와 거기 그러다 보니까 네. 도굴이 많았어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 예. 영문석굴과 좀 다른 것들이 뭐냐면 낙양과 다른 거. 낙양은 돌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떼내질 못해요. 뭘 떼? 아 벽화를. 벽화를. 그렇지. 벽에도 막 그림을 그려놨으니까요. 예. 저기 도낭은. 도낭은 벽화가 많았거든요. 자 지금 도낭은 어디냐면 중국 왼쪽 거의 끝입니다. 사막 지역이고요. 그 실크로드에서 항상 쉬는데. 페르시아와 예 페르시아와 그 중국 동부의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랑석굴 예 거기 이제 막고굴들 많은데 그림도 화려하게 그러는 데도 있고 법당 만들어놓는 데도 많죠, 그죠? 그렇죠. 예 지금 안 보입니다. 어차피 이게 라디오라 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게 라디오. 예 그래서요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어찌됐든 그런 토굴들의 그 네. 진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료? 네 예, 도료. 색감이 네. 기가 막힙니다. 아, 너무 이뻐요? 네. 아, 그 뭘로 칠했을까 그때? 참 그, 신기하네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파란색 도료에 쓰는 것이 네. 뭐죠? 모르죠. 하여튼 뭐 옛날에 색깔을 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다 그 바른 거잖아요. 네. 단청들인데 굉장히 이뻐요. 딱 보면 이제 근데 그 이렇게 입구를 딱 몇 개를 보여줍니까 가면? 그때는 조금 여러 토굴들을 개방을 해놨었어요. 그때 가이드가 있었어요? 없어 그냥 저희는 뭐 둘이 갔었기 때문에 당시 느낌에는 가이드는 없는 거 같고 그냥 내가 이렇게 우리끼리 간 거예요. 열어놓은 거 이렇게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좋다. 설명이 없어요. 좋네요. 원래 이제 중국인들끼리 오는 그런 가이드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막 설명 드릴 필요는 없고 네. 왜냐면 책을 이렇게 책자를 팔기 때문에 네, 네, 책 팔고 네. 네. 뭐 굳이 하나씩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예, 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불이 그 몇백 개예요 예. 몇백 개만 예, 예. 되면은 좋죠 예. 수천 개입니다 네, 네. 조그만한 동물까지 하시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림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조각상도 있고 예. 뭐. 그런 느낌이겠어요. 네. 그 근처 오아시스나 뭐 마을이 오아시스는 있었나요? 오아시스는 명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명사산은 거기서 이제 사막인데 네. 이제 조금 들어가면 네. 낙타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오아시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조그만해요. 근데 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 도랑석굴에 있으면 도랑석에서 1박 2일 뭐 주무시고 오시는 거기 도랑석굴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르무치까지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도랑석굴은 잠깐 중간에 들리는 거네요. 그렇죠. 1박 하고 1박 해요, 동안에서? 네. 그럼 거기 도랑석굴에서 우르무치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2시간? 네. 그럼 이제 도랑석굴에서 잘 때 이런 숙박 시설이 거기 완비돼 있습니까? 그 도시에? 아무 여관에서 하면 되니까. 아, 여관에서 그냥 자는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르무치 이제 중국 왼쪽 끝이네요, 거의. 네, 왼쪽 끝이시네요. 카자 조금만 넘으면 카자흐스탄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는 어땠습니까? 카자흐스탄까지 갈 필요는 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그냥 사막이니까 볼 것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르무치에서는 이제 도시가 있고, 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가면 천산산맥이 이제 있죠. 천산산맥. 그 천산산맥에서 설산,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온 물이, 네. 모인 곳이 있어요. 네. 이게 만년수가 모이는 곳, 네. 거기를 천지라 그래요. 천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르무치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국경이에요. 왼쪽, 서쪽의 국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위쪽에 산맥이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요. 산맥. 뭐 네. 산맥. 그러니까 산맥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쪽에 이제 국경을 거기를 천산이라 그러고 거기 이제 큰 분지라고 거기를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타클라마칸 사막 뭐 네.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곤륜산맥이라고 있고 그 아래로 한참 밑에죠. 예, 한참 밑에죠. 한참 밑에 고르산맥이 있고 또 아래로 한참 밑에 가면 이제 인도와의 국경적인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위에 천산 산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산 산맥은 이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길게 약 한 길죠. 예, 네. 3,000km, 4,000km 정도 되려나. 그리고 이제 그 위쪽이 우랄알타이 여산맥 네, 맞죠. 네. 예.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천산산맥을 관통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랄알타이 산맥이 있고. 우랄알타이어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우랄알타이 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몽고나 이런 터키 쪽이랑 이제 어순이 같은. 예. 예, 뭐 이런 언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산의 서쪽 끝에서 네. 동쪽 끝까지 봤을 때에 네.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한 3분의 1 지점부터 이제 우랄알타이 산맥이 쫙 관통을 예. 하죠. 천산산맥, 그러니까 이제 하얀데, 머리가 이제 하얀데, 네. 눈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조금 녹아서 나오는 물이 천지물이다. 네.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랑은 다르지만 이름이 천지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 중턱이 있죠. 산 중턱에 이렇게 네. 얼마 정도의 넓이입니까? 천산의 높이가 대략 한 여러 봉우리가 많지만 네. 대충 5,000m 고지 정도. 어, 엄청 높네요, 거기는. 네. 가장 높은 곳은 5,700m 정도 돼요. 어, 엄청 높네요, 천산은. 예. 네. 근데 이제 그 천산이 왜 만년설이 있겠습니까? 5,000m가 넘기 높으니까. 때문에 만년설이 있겠죠. 예. 근데 그 천지에 있는 그 천산산맥에 있는 천지도 네. 약한 높이가 2,500m 정도 높이 그것도 있어요. 높네요. 엄청 예. 높네요. 그럼 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안 올라가요? 아 버스 간다고요? 네. 어, 완만한가 봐요? 완만하게 올라가요. 산맥이지만 완만하게 예, 예. 천지에 딱 내려주는 겁니까? 그렇죠. 와. 천지 거기 안에 요트도 있어요. 어, 와. 요트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뭐. 유람선이든 뭐든. 네, 유람선도 있고 뭐 그쪽 지역에는 또 방목을 해요. 어, 양 같은 거. 양 뭐. 좋네요. 네. 아,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네, 너무 좋아요.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뭐가 참. 뭐 끔찍할 게 뭐가 있을까요? 몰랐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났을 때는 그만큼 좀 찝찝했죠. 혹시 이놈들이 저기 동물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아, 그렇죠. 물이 이렇게 깨끗해요. 네, 물이 사진을 보다시피 네. 천지인데 천지 물인데 네. 물도 엄청 차갑고 여기 보시면은 유람선 보이죠? 아, 유람선 있네요. 네, 네. 네. 저희만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람선은 안 타봤는데 네, 네. 뭐 타볼 필요도 없었어요. 네, 네. 그냥 물 뭐, 호수처럼 보이겠어요 이게 그죠? 호수예요. 호수. 아, 네. 천진문학은 완전히 이제 딴판이겠지만 네. 어찌됐든 뭐 이거 큰가요 호수가 그러니까? 엄청 커요? 아, 끝이 안 보여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끝이 안 보여요. 거의 바다로 보이는 형태구나. 말 타고 한 서너 시간 가야지만이 끝이 보여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뭐가 더럽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자연 정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1박을 했었거든요. 네네. 몽고식 텐트 있죠. 예. 네. 게르. 네 게르. 게르라고 하나요? 네. 네. 거기서 잤었는데 몽고 텐트, 이야 네. 재밌다. 이야. 어떻습니까?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불 없어요? 이불? 있죠. 이불인데 왜 추워? 여름이죠. 여름인데 왜 추워요? 고지가. 그래서요? 아 위니까? 2,500m. 아 2,500m 춥다? 춥죠. 아 그래요? 네. 별은 반짝반짝. 별은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쁜데 춥고 죽겠네요. 네, 이쁜데
네. 여름이라 얇게 입고 싶고 눅눅해요. 걔를 아니요? 아내가. 어, 왜 그러지? 밑에 있는 습기가. 아, 거기가 이제 그 물기 수분이 물기가 많은 데 가니까. 그 호수가 있고 예, 호수가 보니까. 있으니까. 예. 어. 마른 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 몽고에 사는 그런 마른 사막이 아니에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르무치 그쪽 지역이 다 사막 지역이지만 여기만큼은 사막이 아니에요. 네. 왜?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산에서 내려온 그 빙하의 물이 네. 수로가 있어요. 네. 그 수로를 타고 쫙 긴데 그 옆에는 전부 나무가 울창해요. 거기는 조금만 수로만 벗어나면 나무가 없어요. 수로 옆에는 나무가 그냥 계속 가로수가 그냥 막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자, 이쯤에서 이렇게 천산을 강조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산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원지죠. 시원지입니까? 왜 네. 시원지죠? 시원지라는 이제 출발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거기서 천산에서 출발했죠. 한국. 네. 네. 12한국이라는 그 어디 책에 나오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책에 고대, 고대 책에 네. 고대 책에 보면 책에. 이제 천산이라고 나오나 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물도 있고 산도 네. 높고 그다음에 우랄 알타이어고 이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인류가 찢어졌나 봐요. 이제 인류의 문제 인류라기보다 이제 우리 시조들이 우리 시조들이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어 쪽인가 봐요. 네, 그렇죠.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었다는 거죠. 이름? 네. 아, 어. 그 사람들이 우랄한 게 이름. 그 우르무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네. 사람들이 많아요. 그 카자흐스탄이잖아요. 그쪽 그러니까 거의. 네. 족속들이. 예, 네, 그 오른쪽에 바로 가. 예, 네. 네, 왼쪽에. 그 사람들 이름이. 네, 이름이. 우리나라 한국시대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이름 얘기하지, 동네 얘기하지. 동네 이름이 아니고 개인 사람들. 사람 이름이. 아. 쓰는 이름들이. 그래요? 무슨 칸, 무슨 뭐 그런 것들. 예. 네. 네. 뭐, 그러니까 재미있었었어요.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네. 이동을 하는 건데 네. 거기가 산맥이고 네. 동서가 나누는 산맥이고 그다음에 물이 풍부하고 그죠? 산맥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천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딱 천 네. 하늘 천스나 봐요. 딱 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네요. 거기 이름 자체가 오묘합니다. 네. 천산. 천산이 왜 천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묘하네. 하늘을 전부 다 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묘하나요. 높기도 하고. 동서로 덮고 있는 네. 굉장히 긴 산맥. 네. 자, 그럼 오늘 이 저기 그 아래쪽에 마지막 한 군데만 여행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왜냐면 네. 지금 옆에 우리 치료사님께서 네. 치료사님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좀 이따가 뭐 여쭤보려고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계림이라고 있어요. 이제 광 네. 이게 아래쪽, 그러니까 중국 남쪽이죠. 남쪽에 네. 이제 광저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동 광서가 있는데 홍콩 마카오 위에 계림인데 계림 혹시 가보셨습니까? 계림은 실상 안 가봤어요. 아, 계림은 안 가보셨고요. 계림 네. 안 가보고 이제 광주는 그런 가보셨습니까? 광저우? 광주 광동성에 광동성 가봤죠. 네. 심천도 가봤고 네. 광서성의 북해도 가봤고요. 네. 그 왼쪽 네. 끝.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홍콩도 경유만 해봤어요. 아, 저는 홍콩 가봤습니다. 홍콩은 밖에는 못 나가봤어요. 아유, 홍콩은 공항에서 만나봤어요. 아무것도 거의 쇼핑의 도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광주 얘기로만 하고 이게 한 바퀴 좀 도는 겁니다. 지금 왼쪽 끝으로 갔다가 아래로 쭉 와가지고 이제 광주 중국의 남쪽을 보고 있어요. 광저우죠. 광저우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광주는 여행이라고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아는 사람이 거기 살아서 네. 그 친구 집에 아, 좀 며칠 머물렀다가 그럼 그때 잘 살았습니까? 그때 30년 전? 아, 아니요 그때는 너무 웃었나요? 딴 데 비해서? 다들 아파트 살았었는데 아파트 있었네요? 네 아파트 살았는데 아, 이 친구가 맨 원래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네.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중국 자기 사는 고향에 강동에 돌아가는 길에 네. 같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만났거든요. 네, 만났었는데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를.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갔죠. 네네. 한 2박 3일 거기서 머물렀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게 하루 종일 하는 게 마장만 하더라고요.
아, 광주에서? 야, 예전 그때 마작 만 보고 있었어요. 야, 대단하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마작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마작이 이게 만찬에 짝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두 개 잊어버릴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안 잊어버릴까요? 바둑 장기알도 잊어버리는데, 아니, 그치. 그 판에서 계속 올려놓고, 안 바둑, 집어넣더라고요. 바둑알은 잊어버릴 수 있고, 장기를 네. 잊어버린 거 같은데, 얘네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게 그냥 그대로 네, 놔둔다? 딱 걔네들은 네. 우리나라는 그냥 장기판이 평평해서 그렇죠. 모서리가 없잖아요. 안 튀어올라와 있죠. 예, 네, 안 튀어오르죠. 근데 그 마작판은 모서리 끝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서 보관이 좀 용이하다? 네, 그 안에서 이제 흔들려도 네. 옆으로 쏟아질 일이 별로 없죠. 완전 뒤집히지 않는 하나. 그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네. 짝 맞추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장기판 생각하다가 맨날 알이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우리들은 많이 네. 잃어버리죠. 네. 오늘 이렇게 한 바퀴 가볍게 돌았고, 천주는 아니죠? 시연을. 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고요. 여러분, 이게 30년 전 이야기라서 굉장히 엉망인 동네입니다. 저도 이, 그, 뭐랄까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엉망이, 화장실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화장실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아까 화장실 저기? 화장실 이야기하면 너무 이게. 너무 끔찍해요? 이 뭐랄까. 공중화장실이나 집 화장실 얘기해 주셔야죠. 집 화장실은 그나마 조금 낫죠. 집이니까 봐주죠. 네. 공중화장실 좀 얘기해 주세요. 문짝은 달려있죠, 집 화장실. 문짝은 달려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문짝 없습니까? 문짝이 없습니다. 아. 칸막이도 없습니다. 아. 그냥 일자입니다. 아, 잠깐만요. 요거 한마디만 하고 저기 여행 끝마치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가면 네. 앞에 문이 있잖아요, 원래. 문 없어요. 그러면 없었고, 그러면 옆 칸에는 서로 이제 그것도 있어요. 옆 칸은 있어야 돼요. 옆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다? 그럼 네. 옆에 사람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네.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큰 거 볼 때, 용변 보. 네. 마룻바닥에 구멍 하나씩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큰 거를 보는데 옆에 네. 사람이랑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아니, 근데 그게 일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다 그랬나요?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은 다 그래요. 아휴, 도시에 있는 것까지도 그래요. 도시에 또 그랬었어요. 30년 네. 전에. 네. 네. 아우 참. 그래서 네. 화장실을 들어가면 네. 그 전부 다 푸세식이니까. 아 당시 다 푸세. 30년 전에. 네. 네. 아 참. 하... 뭐 스타벅스 네, 네. 스타벅스 없는 거죠? 아 그런 데는 그나마 화장실. 아 30년 전에 스타벅스 없잖아요. 있었어요. 잘 생각하면 30년 전에 스타벅스 어딨어요? 커피숍 있었겠죠. 스타벅스가 아니고. 네. 그냥 일반 커피숍. 켄터키 치킨. 뭐 그런 거 맥도날드? 있었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 치면 그런 데는 괜찮은데 그때 막 시작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반 공중화장실 가면 퍼세식 위주로 해서 구멍만 뚫는 근데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켄터키 치킨이라든가 이런 데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예. 더럽다. 그때 더러웠다. 예. 맥당랑 근데 컨더지. 천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맥도날드가 두 군데 네. 있었던 것 같아. 네. 두세 군데. 근데 전부 다 굉장히 깔끔한 빌딩 안에만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비싸겠네요. 네, 비싸죠. 네. 당시 저도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너무 한국보다 비싸가지고, 뭐, 그때 당시랑.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때 당시에는요. 네. 94년도 당시에는 줄 서서 먹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얘기해 주셔야겠죠, 선생님. 그, 원장님. 그, 당시에 이제 92년도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을 수교한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지금 빼먹었네요. 네. 그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죠? 아, 그렇죠. 네. 그때 당시 90년도에는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네. 일반인들은 전혀 몰랐었죠. 이게 뭔 소린지 자체도 네.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얘네는 퍼세식 화장실 사용했고 그렇죠. 완전히 옛날 스타일이었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기 전에 네. 서남공정을 먼저 시작합니다. 서남공정. 네. 서쪽과 남쪽. 서남공정이라는 것은 네. 티베트예요. 네. 서쪽 티베트하고 위구르, 예, 신정 이쪽만 그쵸, 그쵸. 이렇게 위구르와 티벳에 공정을 하면서 여기 한족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가 그냥 한족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티베트 이쪽으로 가서는 그쪽 사람들을 많이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반란은 죽이고. 위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생체 실험도 하고 뭐 다 죽이고. 현재는 뭐 위구르 이쪽에 수용소에 250만 명 이상이 갇혀있다는 예, 뭐 데모함은 다 갖다 놓고 네. 뭐 생체 실험하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도시 자체를 한족들을 집단 이주를 시켜가지고요. 부동산 싸고 아파트 지원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족인지 티벳인지 위구르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 자체는 이제 쉬쉬하면서 네. 90년대 말부터 아마 서서히 했던 것 같아요. 동북군에는 동쪽과 북쪽인데 여기는 이제 고구려 영토고 네. 그다음에 저 위쪽이 이제 만주 쪽이잖아요. 네. 다
몽고도 일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몽고의 징기스칸 무덤을 그냥 중국 쪽에다가 있다고 만들었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걔네들이 약간 짜마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작작 통을 많이 만들죠. 예. 그러니까 뭐 진시황 무덤도 누구 건지 모르고 이제 그렇죠. 징기스칸 무덤도 지네들 거 내몽고 외몽고가 있는데. 옛날에 만들고. 같은 경우에는 예. 치우천왕하고 예. 황제헌훈이 네. 치고받고 싸웠다. 네. 탕록에서. 탕록. 예. 근데 지금 현재는요. 네. 황제헌훈을 지고 한족들의 시조라고 보지 않고 네. 치우천왕까지도 같은 뭐 이렇게 지그들 한족들의 시조라니 뭐 어쩌느니 그런 식까지도 나와요. 동상을 그런 식으로 막 세우고도 네, 있고 다고 같은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이죠. 예, 다 지낼 거예요. 다 지낼 거 지금. 이게 중국의 역사관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네. 중국의 역사는 영토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토. 예. 영토가 걸치면 지낼 거죠. 예, 영토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면 예. 그 영토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중국의 역사예요. 아유,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제가 전라도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전라도는 중국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전라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동반도에 있었고요. 백제를 담노라고 저기 전라도를 담노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지금 백제까지 편입을 했어요. 벌써 중국 역사라고. 이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전라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반도까지 먹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참 답답하죠.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영토가 닿으면 지낼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닿아도 발이 닿았다고 어디 글자 한 줄만 있으면 지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유럽도 중국의 땅이 될 수 있죠. 유럽도. 원나라의 땅이었으니까. 원나라? 어, 네. 그렇네. 그렇죠. 그러면 저기 뭐 요나라 거란 쪽도 저쪽에 서돌궐 막 네. 저쪽 가면 뭐 다 걔네 거죠. 네. 뭐 카자흐스탄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걔네가 원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현재 중국 영토로서의 그 한정된 지역만 이 역사를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니까 유럽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원나라의 역사를 포함을 하면은 뭐 자기들이 거기까지도 먹었다. 원나라가 이제 몽고가 뭔가 네.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네. 뭐 그렇게 어설프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가 이런 그 동북공정이라든가 이제 서남공정들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고토수복인데 이 땅을 뺏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종속을 하고 이 나라들을 본인들의 노예화 국가로 생각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면 괜찮은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예, 중국인들이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애들이 중뽕에 빠져가지고 네. 중화사상 이런 거는 적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백제의 어떤 뭐 성 같은 거 이름들이 나오면 네. 이건 뭐 조선 사람들의 뭐 뭐였을 것이다. 그렇게 뭐 다 이야기를 했어. 예전에는 네. 네. 고려성이 있으면 그냥 그 고려 네. 아 까오리 성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신라방에 있었으면 신라의 어떤 것이다. 이게 뭐 누가 있었다. 신라가 뭐 있었다고 네.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하면 바로 그렇지. 끌려갑니다. 아오시도 아오. 네, 바로 끌려가고요. 지금 발해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아유, 발해 중국 저 북경을 수도로 갔다는 네. 거는 얘네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순박했던 그런 중공인들이 지금은 아주 중뽕에 쩌들어 사는 거죠. 중뽕이죠, 중뽕. 네. 중뽕에 쩌들어서 이게 무시하거든요.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미워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겠죠. 대륙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고 보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 가신 분들 보면 요즘은 중국 멋있잖아요. 멋만 멋있죠. 그죠. 이제 이 빈부차는 어디나 심한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유학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역사책이라든가 뭐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좀 잘 사는 동네 가면 혹 빠져요. 한국에서 외로웠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서 외로워서 네, 가면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중뽕으로 빠집니다.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면 네. 차 월급이 네.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의 월급이 저렴했다는 얘기죠? 네. 500원이면 우리나라 또 5만원이었어요. 그때 그거 갖고 거기 안 살죠, 중국에. 네. 근데 단지 한 가지 이제 장점은 뭐였냐면 네. 그 회사들이 네. 국유화되어 있잖아요. 국유화라면 이제 공산당 네.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 회사의 단위에서 네. 아파트들을 줘요. 다 어떻거나 예, 뭐 그러면 예,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결혼해서 이제 뭐 이렇게 회사 운영 네 지원이 많다는 얘기죠 당에서 그런 것들이 네. 좀 많이 있죠. 싸게 그렇죠. 아파트를 지어서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도 시켜주고 공짜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월급이 짜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니는 그렇죠. 거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인력들은 고급 인력들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받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한국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스카우트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3배를 줘요 한국에서 공급해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 자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피 빨아먹고 예, 정보 빨아먹고 자르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고대 한족들이 다 하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흑지상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선지도 그렇고 보면 열심히 일만 하다가 다 끝에는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 똑같습니다 지금도. 고선지 장군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 또 그 네. 도낭 우르무치 그렇죠.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고선지 장군이 왜 거기 도낭 우르무치에 가는데 장군이겠어요, 여러분? 고구려 장수가. 그게 다 고구려 땅인 거예요, 거기가. 고구려가 거기 서역 정벌할 때 다 가니까 고구려 고선지가 그 길을 아는 겁니다. 예. 거기 뭐 그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 있나요, 혹시? 거의 뭐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이 원장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역사관들 서로 공유해가지고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인경이라는 작가가 썼던 무슨 황인경? 네. 무슨 책이 있습니까? 소설책 도낭이라는 소설책이 있었죠? 아 몰라요. 90년대 네.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황인경 작가가 쓴 도망 네. 다섯 권짜리 소설책 네. 어떻습니까? 고선지 장군에 대한 얘기 아 그래? 그럼 제목을 네. 고선지로 하지 왜 동항을 했습니까?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랬어요. 어찌됐든 뭐 그분이 그렇게 네. 고선지 하면 또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도망하면 그나도 조금 이제 아유 그것도 아, 맞네요 예, 지금도 잘 모를 수 있죠 도망하면 뭐 그때 소설 참 재밌게 봤다는 아, 기억이 그러셨군요.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책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제가 디테일한 거를 시간 때문에 지금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죠? 선생님? 책 보니까 책 얘기를 살짝 한 네. 것이 도난책. 아, 도난책. 아이, 감사합니다. 오래된 소설이지만. 이게 지금 아직 5시 반 되려면 지하철 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저는 2부로 나중에 이제 따로 얘기할 거고 저희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분이 저기 어서 오십시오. 빨리 저기 출연자 선생님. 자, 이 지금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줄 몰랐죠. 밤샘 토크. 피곤하네요. 네. 이럴 줄 몰랐다. 아,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지금 책 보고 영상들 애독자시신데 어떤 식으로 좀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바꿔야 될 점이라든가 좀. 제한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생각해보시는 게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뭐 없을까요? 여성 구독자분들이 네. 예,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내용이요? 뭐 아니면은 뭐 주제 이제 먹방도 가능합니다 네 뭐 먹방도 좋고 뜬금없이 네. 네 근데 워낙 네. 이 책 보고라는 그 저기 타이틀이 네. 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제나 뭐 이런 거를 바꾼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네. 이렇게 유지하면서 근데 요런 지금 아까처럼 중국 네. 얘기한 2시간 정도 저희가 했는데 이럴 때 네. 이제 살짝 흥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너무 길어요 아 너무 길어요? 아니 왜냐면 출퇴근하거나 이제 외부에 출장하시는 분들이 좀 들으시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네. 새벽이니까 저희는 새벽이고 지금 4시 다 돼갑니다 새벽 4시 예 아직 1시간 반 있어야지 지하철 다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때가 조금 그렇군요 낮이라면 조금 잘라서 들으실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까? 네. 네. 또 무슨 얘기 좀 듣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얘기 오늘 저기 원장 선생님 해주셨는데 네. 원장 선생님 얘기도 뭐 어떤 좀 너무 어렵지 않는가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는, 얘기 수준이 예, 예.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흥미진진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좀 컨디션상 오늘 늦은 밤이라. 네, 새벽이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컨디션 좋으실 때 들을 수 있는 영상들. 네. 듣는 영상이랑 지금 보는 영상이랑 어때요? 듣는 영상도 괜찮나요? 네, 듣는 네. 영상이랄까 듣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네. 평소에 들으실 수 있도록. 네. 혹시 일반인들 인터뷰하듯이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까? 네. 네.
다음에 칭따오에 이제 칭따오 맞죠? 칭따오에 양꼬치 드시면서 또 일반 분들 소개시켜서 숨어 있는 고수 분들 네. 예,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 또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겠고 그럼 오늘 이 정도까지 자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주시죠. 책 보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